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는 구두쇠에 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두쇠 자린고비하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생선을 천정에 매달아두고 쳐다보면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자린고비 이야기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린고비가 여러 등장해서 누가 더 지독한가를 겨루는 경쟁담 형식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린고비가 나올지, 그리고 누가 더 심한 자린고비인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세 명의 자린고비. 옛날에 충청도 자린고비하고 전라도 자린고비하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살았는데 저마다 자기가 세상에서 으뜸 가는 구두쇠라고 뽐들을 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셋이서 딱 만났지요. 옳다 잘 되었다고 내기가 붙었답니다. 누가 더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하는지 내기를 했단 말이지요. 먼저 충청도 자린고비가 세상에 나만큼 집신 아껴 신는 사람은 없을 것세. 나는 길을 갈 때도 집신 다른 게 아까워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올 때만 잠깐 집신을 신고 간다네.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벗어서 들고 가지. 하니까 전라도 자린고비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집신 한 켤레로 1년이나 가겠나? 나는 말이지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오면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네. 그래야 집신이 안 다를 게 아닌가. 이 소리를 듣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손을 내저으며 하는 말이 그렇게 신었다 벗었다 하면 금세 달아버리게. 나는 말일세 맨발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집신을 잃어버린 척 한다네. 집신은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지. 이래서 경상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 다음번에 셋이서 또 만나 내기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자린고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게들, 자네들은 쥐일 부채를 다 펴서 쓰겠지? 나는 딱 두 쪽만 펴서 붙인다네. 그러면 바람이야 조금 나와도 부채는 오래 써서 좋지. 이 말을 듣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야 부채를 감당이나 하겠나? 나는 부채를 펴서 손에 들고 부채 대신 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든다네. 그러니까 충청도 자린고비가 하는 말이 다들 너무 해프군 그래. 나는 아예 부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더우면 그 밑에 가서 고개를 주워거리지. 부채를 손에 쥐기만 해도 다른 걸 몰랐나? 이래서 이번엔 충청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셋이 의논을 하기를 서로 돌아가며 자기 집에 다른 둘을 청해 대접을 하기로 했지요. 먼저 경상도 자린고비네 집에 다들 모였어요. 경상도 자린고비가 대접을 하느라고 장아찌를 종지에 담아 반찬으로 내놓는데 그걸 어찌나 잘게 썰었던지 좁쌀만하게 썰어서 내놓았대요. 그러니까 도무지 젓가락에 집혀야 말이지요. 충청도 자린고비와 전라도 자린고비가 땀을 흘리며 장아찌와 씨름을 한 끝에 겨우 서너 쪽씩 집어먹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충청도 자린고비네 집에 다들 모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자린고비는 장아찌 커다란 것을 종지 아가리보다 더 큰 것을 썰지도 않고 통째로 종지에 콱 박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장아찌가 옴짝달싹을 하나요? 아무리 젓가락으로 집어내려고 해도 종지에 콱 박혀서 말이에요. 억지로 집어내면 종지채 딸려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전라도 자린고비와 경상도 자린고비는 장아찌 맛도 못 보고 돌아왔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자린고비 집에 다들 모였어요. 그런데 전라도 자린고비는 장아찌를 아예 종지에 담지도 않고 상에 올려놓지도 않고 공중에 디룽디룽 매달아 놓았어요. 그러니 쳐다만 봐야 했지요.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밥 한술 떠먹고 장아찌 한번 쳐다보고 또 한술 떠먹고 장아찌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가 자주자주 쳐다보면 아 고만들 쳐다보게나 너무 짜게 먹고 목탈라 하고 지청구를 했지요. 그래서 이번엔 전라도 자린고비가 이겼답니다. 그러고 보니 셋다 피장파장 어금지금 막상막하 그래서 셋은 비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장시와 정승 암행어사 출두요. 역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관하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관하에 있던 수령과 아전들은 미처 숨기지 못한 서류들을 감추느라 허둥댔습니다. 그때 육두 방망이를 휘두르는 역졸들 사이로 유유히 관하로 들어오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청렴하고 정직하기로 유명한 박어사였습니다. 관하에 있는 문서를 모조리 가져오너라. 종이 한 장이라도 빠뜨려선 안 된다. 어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은 관리들을 꼼짝 못하게 마당 한쪽에 끌어안치고 관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을 사비로 탕진했군. 어사는 문서를 몇장 넘기지도 않아 드러난 혐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지역 수령이 매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격에 맞지 않는 노비를 부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여러 차례 염차를 마친 뒤였습니다. 어사는 관하의 중심인 동원대청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찌 지방 수령이 되어 백성이 힘들게 바친 세금을 흥청망청 썼는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 한 죄값을 톡톡히 지르게 될 것이다. 여봐라, 저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마당에 꿇어앉아 있던 관리들은 모두 옥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박어사는 문서를 조사하여 수령과 관리들의 잘잘못을 하나도 빠짐없이 종이에 적어내려갔지요. 역졸은 그 문서를 가지고 임금님께 보고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임무를 마친 박어사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주막으로 향했지요. 여기 국밥 한 그릇하고 수육 한 접시 주시오. 금방 가져다 줄 테니 들어가서 몸좀 녹이고 있으시오. 박어사는 주모가 안내한 복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한 사내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나그네들 여럿이 묵는 복로방 아랫목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박어사는 할수 없이 큰 대자로 누워있는 사내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누워있는 사내는 얼룩덜룩 더러운 옷을 입고 다 헤져서 여기저기 꿰맨 모자를 얼굴에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모가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수한 돼지고기 삶은 국물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사내가 눈을 번뜩 떴습니다. 사내는 모자를 고쳐 쓰고 입맛을 다시며 상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사는 소자를 뜯어 말고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지요. 눈은 부리부리하고 코가 주먹만한 게 덩치도 늠름하여 행색과는 다르게 대장부 같은 위풍이 느껴졌습니다. 사내의 목에서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밥은 드셨수? 어사가 밥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아,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지. 어사는 주모에게 국밥을 하나 더 시켜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찢어진 사갓을 쓴다고
관상을 숨길 수 있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인 듯 보이는데 내 말이 맞수? 어사는 뜨끔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가 자신을 알아볼 리 없었지요. 암행을 하고 비밀리에 나란 일이라도 하시나? 사내의 말에 박어사는 그만 살에 들려서 물을 들이켰습니다. 당황할 건 없네. 내 비밀로 해주는 대신 탁주 하나 시켜주시오. 어사가 얼른 술을 시켜주자 사내는 시원하게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보아하니 댁도 전국 방방곳곳을 떠도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다니는 게 어떻소? 박어사가 갑작스러운 사내의 제안에 잠시 고민하는 사이 사내는 다시 아랫목으로 가 벌러덩 들어누웠습니다. 뭐 길동무 하나 두어 나쁠 건 없겠지요. 그럼 우리 이름이나 알고 지냅시다. 이름이 뭐 중요하오. 그냥 장씨라 부르시오. 내일 일찍 장을 나서야 하니 그만 잡시다. 어사는 악수라도 한번 할 양으로 사내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사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재할 말만 했습니다. 어사는 머쓱해진 손을 그만 내려놓았지요. 이렇게 박어사는 얼떨결에 장씨라는 사내와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어사와 장씨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충청도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박어사는 이참에 충청도 민심을 살펴볼 생각이었지요. 오늘은 이 집에서 신세를 좀 집시다. 장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눈앞에 보이는 집으로 가더니 대뜸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인데 하루만 묵어갑시다. 장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대문을 넘어 널따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잠시 후 지체가 높아 보이는 부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그네들을 문전 박대할 수는 없지요. 대신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니 조용히 해주세요. 인심 좋게 생긴 부인은 종을 시켜 두 사람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늑한 방에 들어가자 어사는 보침을 내려놓고 삿갓을 벗어 던졌어요. 아, 오늘은 편히 쉴 수 있겠네. 자네도 그 답답해 보이는 모자 좀 벗고 있게. 박어사는 지친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저 부인 참 인심 좋게 생기셨어. 그렇지 않나? 어사가 장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장씨는 모자를 쓴 채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뭐라나, 딱 보아하니 남편을 잃을 관상인데 남편이 객사를 하게 생겼어. 장씨가 혀를 끌끌 차며 방바닥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보게. 저 부인의 남편이 죽는단 말이야? 장씨는 박어사가 꼬치꼬치 캐묻자 귀찮은 듯 팔베개를 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인과 하녀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집에 안 계셔서 낯선 남정네들을 집에 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날도 춥고 사정이 딱해 보이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들인 것입니다. 아마 남편이 계셨어도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는 많지 않으나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두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부인이 상을 치우기 위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주인 양반은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장씨가 넌지시 물었어요. 네, 도롱이도 가져가지 않으셨는데 걱정입니다. 장씨는 모자를 매만지며 부인에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발상을 하십시오. 발상이라면 사람이 죽으면 치르는 상례가 아닌가요? 옆에서 지켜보던 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밤 남편의 상을 치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남편의 적삼과 멍석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곡을 하란 말이오. 그러면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부인은 처음 보는 나그네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은 남편이 걱정이 되어 장 씨의 말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부인은 옷장을 열어 평소 남편이 즐겨 입던 적삼을 챙기고 창고로 가서 멍석을 말아 지붕 위로 조심스럽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리를 잡은 부인은 기와에 멍석을 깔고 북쪽을 향해 서서 왼손으로 적삼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적삼의 허리 부분을 잡은 뒤 하늘을 향해 옷을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부인의 고슬픈 곡소리는 빗소리와 함께 십리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한편 집에서 십리쯤 떨어진 곳에서 남편이 부인의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남편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커다란 바위 밑에 숨어 있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곡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빠끔히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자기 집 지붕 위에서 부인이 적삼을 흔들며 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거기서 뭐 하는 게요? 남편은 목청껏 부인을 불러봤지만 소리가 부인에게 닿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불현듯 어머니 생각이 났지요. 설마, 어머님이? 집안에 사람이 죽었다면 연로하신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나 보구나. 남편은 부랴부랴 바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바위가 부들부들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에구머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가봐야지. 남편은 무너진 바위를 바라보며 바위 밑에 있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아찔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신없이 집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제가 왔어요. 여보, 어찌 된 일이요?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거요? 부인은 남편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혹시 오시다가 별일 없으셨나요? 남편은 집으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장 씨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남편을 살펴주셨으니 감사의 표시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부인은 장 씨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은 필요 없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신 천냥만 주시오. 그러고는 돈을 받아 박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을 왜 나한테 주나? 얼떨결에 돈을 받아든 어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게. 이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쓰라는 걸까? 박어사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장 씨의 뒤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지난밤 어사는 한잠도 잘수 없었어요. 사람이 죽을 것을 미리 알다니 장 씨는 예사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내가 암행어사인 걸 눈치챈 것 같은데 나란 일에 쓰라는 걸까? 정신을 놓고 걷던 박어사는 그만 장 씨의 등짝에 머리를 콕 박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 어떡하나? 그제야 정신을 차린 어사가 장 씨에게 따졌습니다. 장 씨는 담장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꽤 부잣집으로 보이는 기와 너머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무슨 일이라도 났는가? 나도 좀 보세. 어사가 까치발을 하고 손을 뻗어봤지만 담장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집 아이가 아픈가 보네. 한번 들어가 보세. 아, 이 사람아. 옛말에 밥 짓는 사람을 도우면 밥맛이라도 보지만 싸움을 도우면 상처만 입는다고 했네. 좋은 일이면 참견해도 좋지만 나쁜 일이면 아예 참견조차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냥 가세.
장씨는 어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땐 이미 아이가 죽은 뒤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장례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때 장씨가 무턱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5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싸늘하게 식어 반듯하게 눕혀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걸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뒤 같았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우리 귀한 아들을 잃었구나. 가족들은 싸늘하게 식은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이렇게 죽으면 우린 어찌 살란 말이냐.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장씨는 대뜸 아이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맥을 짚었습니다. 누구시오? 아이의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났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요. 제게 약효가 뛰어난 약재가 있으니 먹여보시오. 정말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단 말이오?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약 세 알을 하나씩 물에 타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이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날게요. 대신 우리는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이 집에서 좀 머물겠소. 장씨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아이 어머니에게 주더니 사랑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으로 꽉 다문 아이의 입을 억지로 열어 약을 탄 물을 떠먹였어요.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눈을 번뜩 뜨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꿈인지 생시인지 아이의 몸을 여기저기 주물렀지요. 살아났어요. 죽었던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고요. 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한달음에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 광경을 구경했지요. 오후가 되어 약 하나를 또 타서 먹이니 이번에는 아이가 일어나 앉았고 저녁에 세 개째를 먹이니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살아난 아이를 껴안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지요. 그러다 문득 장씨가 떠올라 아이를 내려놓고 맨발로 사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었소.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장씨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7대 독자 외아들인 아이를 살려주었으니 우리 집안을 살린 거나 한 가지요. 내가 재산의 반을 기꺼이 내주리다. 사양하지 마시고 가져가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두루 보살피는 훌륭한 아들로 키우시오. 대신 전량을 주시오. 장씨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장씨는 천냥을 받아 박어사에게 주었어요. 앞으로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게. 어사는 장씨가 신통방통하여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런 묘약은 어디서 구한 게요? 약초도 캐러다니요? 당신은 예사사람이 아닌 것 같소. 대체 누구시오? 예사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가 보지. 혹시 귀신일까 겁나는가? 장씨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박어사는 이제 장씨와 함께하는 길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까지 했지요. 장씨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대가도 바라지 않으니 참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자신도 탐관오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을 위한 일을 하지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장씨야말로 암행어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경상도 풍기 땅이요. 어사는 오랫동안 지방을 돌아다닌 경험을 살려 아른척을 하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산 아래로 옹기종기 작은 지붕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작은 언덕이 하나 나오더니
소나무가 빙 둘러쳐 있고 그 가운데에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 주위로 몇몇 사람들이 둘러서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박어사가 무덤 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묘를 이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형제가 모두 모여서 아버지를 더 좋은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묘 안에 송장이 없는데 어찌 이장을 할꼬? 무덤을 휘둘러본 장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걸어나가기라도 했단 말이오? 사형제 중 맏형으로 보이는 청년이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무덤을 파보면 될 것이 아니오. 예부터 조상의 묘는 양지 바른 곳을 써야 후손이 번성하고 잘못 쓰면 후세에 탈이 있는 법인데 이제 와서 없어진 송장을 어찌 찾는담? 형제들은 장씨의 비꼬는 듯한 말씨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데 어디 와서 미친 소리요? 사형제는 장씨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박어사는 여태껏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 장씨의 말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 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믿고 묘를 파보십시오. 사형제는 어차피 이장을 하려면 무덤을 파서 관을 꺼내야 하니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일 거짓이면 가만 안 두겠소. 사형제는 일꾼들을 시켜 당장 무덤을 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땅속 깊숙한 곳까지 파들어갔지만 도무지 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관을 찾을 길이 없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찾아야 하오? 제발 알려주시오. 사형제는 장씨에게 아버지 시체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장씨가 뒷짐을 지고 커다란 발을 내디뎠지요. 사람들은 장씨가 내딛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장씨의 보폭이 어찌나 넓은지 모두들 헉헉거렸어요. 서른, 자, 여기요. 자네 아버님이 여기 묻혀 계시오. 형제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갸우뚱거렸습니다. 그곳은 묘가 있던 곳과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참나, 또내 말을 못 믿는 거요? 주춤하고 서 있는 형제들에게 장씨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믿지요. 사형제는 서둘러 일꾼들과 함께 그곳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삽끝머리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관이었어요. 찾았다. 관을 찾았어요. 정말 여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송장이 나온 것보다 관이 있는 자리를 귀신같이 알아낸 장씨의 능력이 더욱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송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사분이 아니신데 몰라뵙고 저희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장씨는 사람들이 넙죽 절을 하자 모두 물리치고 다시 큰 보폭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발바닥으로 땅을 비벼보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콩콩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명당이니 이곳에 아버님 묘를 이장하시오. 그러면 집안에 복이 들어올 거요. 사람들은 장씨의 말을 철사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버님을 찾아주시고 맷자리까지 봐주시다니 어찌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여기 2,000냥의 땅 문서까지 드릴 테니 부디 받아주세요. 사형제는 기쁜 마음으로 돈과 땅 문서를 내밀었지만 이번에도 장씨는 호의를 뿌리쳤습니다. 명당으로 이장했으니 아버님께서 사형제를 잘 보살펴 주실 거요. 앞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일을 하며 사십시오. 그때 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1,000냥만 받소. 1,000냥만 주시오.
장씨는 사형제에게 받은 돈을 바로 박어사에게 건넸습니다. 말안 해도 안 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라고. 장씨가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박어사는 오늘도 장씨와 좋은 일을 한게 기뻐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서 묵을 계획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겠네. 장씨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박어사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니,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디서 묵을 셈인가? 마을 근처까지라도 같이 가세. 박어사가 장씨의 팔을 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게. 자네는 조금 더 올라가면 사람을 만나 오늘 저녁 묵을 곳을 찾을 수 있을 걸세. 장씨는 성큼성큼 걸어 어느새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어사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장씨가 야속했습니다. 박어사는 할수 없이 장씨가 시킨 대로 홀로 고개를 올랐습니다. 거의 다 올라가니 소천년 묵은 당산나무가 하나 우뚝 서 있었어요. 멀리서도 훤히 보일 만큼 커다랗고 듬직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한 처녀가 음식을 차려놓고 지성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장승님, 우리 아버지 백일 정성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시바삐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박어사는 처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기에 이렇게 정성으로 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소원이기에 이리도 간절히 빌고 있소. 박어사가 묻자 처녀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관청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인데 심부름 중에 날았돈 3천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까지 3천냥을 관청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아버지 목을 벤다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이렇게 백일 정성을 드리는 중입니다. 3천냥이라. 그리 큰 돈을 어쩌다 잃어버렸을까? 박어사는 문득 그동안 장씨가 사람들에게 받아본 3천냥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쓸 데가 있다고 하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었나. 어사는 보찜에서 3천냥을 꺼내어 처녀에게 건넸습니다. 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소. 처자의 간절한 기도를 이 장승이 듣고 감동했나 보오. 이 돈을 가져가 아버지 목숨을 구하시오. 돈을 받아든 처녀는 감격했습니다. 장승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박어사는 장승 가까이 다가가 나무에 새겨진 얼굴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가만 있자. 이 사람은 장씨가 아닌가? 박어사는 장씨와 쏙 빼다박은 장승을 어루만졌습니다. 큰 눈과 오똑한 코, 큼직한 키와 몸집, 잠시라도 벗지 않았던 모자까지 똑같은 게 틀림없는 장씨였습니다. 그때 연신 장승에게 절을 하고 있던 처녀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이 장승님의 이름은 장성식이옵니다. 몇백 년 전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당산신이시죠. 처녀의 말을 들은 어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구나. 자네가 장승이었어. 내가 그동안 장성식이라는 장승과 동행을 했구나. 처녀가 어이없이 웃는 박어사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으니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변변한 차는 없으나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해주신 은혜는 꼭 갚을 테니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박문수요. 내게는 은혜를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 장승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지금처럼 잘 보살펴주오. 처녀는 지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장승을 모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승에게 절을 하고는 서둘러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박어사는 그간 장씨와 있었던 일들을 적어 임금님께 보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임금은 전국에 있는 장승을 잘 보존하라는 어명을 내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두 형제. 옛날에 어느 산골에 착한 동생하고 못된 형이 살았대요. 형은 심술쟁이에다 게으름뱅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동생을 못 살게 했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형한테 얘야,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너라. 뗄나무가 떨어졌구나. 그랬거든요. 그러자 형은 꾀를 부려 머리를 싸잡고 동생한테 그랬지요. 아우야, 갑자기 머리가 아파 못 가겠다. 내가 가서 나무 해오너라. 그래, 내가 해올게. 동생은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주먹밥 한 뭉치 싸가지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지요. 산에 가서 부지런히 나무를 주워 모아 겨우 한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산등성이 개암나무 밑에 앉아 주먹밥 보자기를 풀려고 하는데 개암나무에서 열매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동생은 개암을 주워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건 아버지 갖다 드리고 그랬지요. 그러자 개암 한 알이 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개암 하나를 또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러자 개암 한 알이 또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형 갖다 줘야지. 동생은 개암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러고는 주먹밥 보자기를 풀었어요. 노란 조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어디선지 갑자기 거지 노인이 나타나더니 얘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그 주먹밥 날 줄 수 없겠니? 하는 거예요. 동생은 거지 노인을 바라보니 너무도 불쌍해서 주먹밥 한 개를 모두 드렸지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으니 할아버지 잡수세요. 거지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들더니 아주 맛있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고 입을 쓱 닫고는 얘야, 참 맛있게 먹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대신 이 돌멩이를 줄 테니 던져보고 돌멩이가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렴. 좋은 일이 있을 게다. 그러면서 거지 노인은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건네줬어요. 동생은 얼떨결에 돌멩이를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지요. 그러자 거지 노인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했던 동생은 별 생각 없이 거지 노인이 준 돌멩이를 슬쩍 던졌지요. 그러자 돌멩이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겁니다. 동생은 거지 노인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굴러가는 돌멩이 뒤를 따라갔어요. 자꾸자꾸 따라가다 보니 돌멩이는 점점 빨리 굴러가서 물이 가득 찬 커다란 못 속으로 풍덩풍덩 굴러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큰 몸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가운데로 내려가는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길로 돌멩이가 굴러가고 있기에 동생은 얼른 따라 들어갔지요.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넓은 마을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떠들며 온갖 물건을 파는 장터가 나왔어요. 동생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가게를 신기하게 구경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어느 한 곳에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얼굴을 들고 동생을 힐끗 보더니 얘야, 어서 오너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아까 산에서 주먹밥을 줬던 거지 노인이 아니겠어요? 동생은 반가워서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했지요. 그래, 네가 올줄 알고 기다렸다. 자, 이돈 가지고 가서 떡이나 사 먹어라. 그러면서 노인은 엽전 한 잎을 주는 겁니다. 동생은 엽전을 받아들고 얼른 떡을 사 먹었지요. 이제 배가 불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벌써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침 커다란 빈집이 하나 있기에 동생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지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인데 아무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동생은 문간방에 들어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한밤중이 되어 밖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나서 동생이 잠이 깨어 문구멍으로 내다보니까 놀랍게도 도깨비들이 와글와글 몰려오고 있지 않겠어요? 원래 사람 냄새가 나는데? 한 도깨비가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말했지요. 동생은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는데 도깨비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상해, 이상해. 사람 냄새가 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다락 위에서 천장 구멍에다 눈을 대고 방 안을 내려다보고 있자니까 뭐 사람 냄새 처음 맡는 거냐? 걱정 없으니 얼른 저녁이나 먹자. 그러더니 대장 도깨비가 허리춤에 찼던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어 방바닥에 한번 뚝딱 때리면서 밥 나온다 뚝딱, 떡 나온다 뚝딱, 술 나온다 뚝딱, 고기 나온다 뚝딱. 뚝딱뚝딱 때리는 대로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하지 않겠어요? 온갖 음식이 쏟아져 나오자 도깨비들은 와글와글 맛있게 먹고 마셨지요. 아이고, 배부르다. 도깨비들은 그러더니 하나둘 쓰러져 모두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락에서 보고 있던 동생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몸을 일으키는데 잘못하여 저고리 주머니에 들어있던 계암 한 개가 떼구르르 굴러 천장 구멍으로 빠져내려가 도깨비들이 잠든 방바닥에 떼구르르 떨어져 버렸지요.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잠에서 깨어나 큰일 났다. 벼락이 떨어졌다. 한 도깨비가 소리치자 도깨비들이 너도 나도 후다닥 일어나더니 방문을 박차고 다투어 도망쳐 버렸어요. 어찌나 바쁘게 도망가던지 도깨비 방망이를 방바닥에 그냥 둔채 가버렸지요. 날이 훤히 밝아와서 동생이 다락에서 내려와 떨어져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주워들었어요. 원래 도깨비들은 훤한 낮에는 안 나타나니까 동생은 마음 놓고 방망이로 방바닥을 두들겨 봤지요. 짚신이 다 해져버렸기에 새 짚신 나온나 그랬더니 아주 예쁜 짚신 한 켤레가 냉큼 놓여 있었어요. 동생은 그 짚신을 신고 서둘러 빈집을 나서 종종 걸음으로 시장터를 빠져나와 어제 봤던 몸물 갈라진 데까지 왔어요. 얼른 물 밖으로 나오자 몸물은 다시 합쳐져서 본래대로 물이 가득 차버렸지요. 동생은 산등성이에 모아놓은 나무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어머니, 형 모두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야, 어젯밤에 어디서 자고 이제 오니? 어머니는 울먹거리며 동생을 부둥켜 안았지요.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답니다. 그러고는 가지고 온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서 밥그릇이랑 국그릇이랑 가지고 오세요.
우리 저녁밥 먹어야지요.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그릇을 잔뜩 가지고 오자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방바닥에 대고 뚝딱 때렸지요. 밥 나와라 뚝딱. 그러자 밥그릇마다 하얀 쌀밥이 수북수북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 나와라 뚝딱 하니까 맛있는 고깃국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지요. 고기 나온나 김치 나온나 뚝딱. 그렇게 방망이를 두들기는 대로 고기가 나오고 김치도 나왔어요. 온 식구가 생전 처음으로 맛있는 저녁밥을 먹고 나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자꾸 두들겼지요. 새 이불 나온나 뚝딱.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불이 나왔어요. 옷 나온나 뚝딱. 그러고는 또 두들겼지요. 커다란 집 나온나 뚝딱. 그러자 커다란 집이 나와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모든 걸 지켜보던 심술쟁이 형이 나도 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형은 동생이 했다는 대로 지게를 지고 주먹밥 한 덩어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갔지요. 형은 대충대충 나무를 내서 지게에 얹어놓고 개암나무 밑에 앉아서 주먹밥을 먹으려 했어요. 동생이 했던 대로 따라한 거지요. 그러자 개암나무에서 개암이 한 개 뚝 떨어졌어요. 형은 얼른 주워 입에 넣고 먹으려다 퍼뜩 동생이 한 마리 생각나서 이건 아버지들이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또 한 개가 뚝 하고 떨어지겠지요. 형은 그걸 집어 깨물어 먹으려다 또 동생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이건 동생 줘야지. 그렇게 또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지요. 그러고는 주먹밥 보자기를 불면서 누가 나타나나 이쪽 저쪽 살펴봤답니다. 그때 어디서 왔는지 거지 노인이 나타나서 얘야 배가 고픈데 주먹밥 좀 주지 않겠니? 묻는 거예요. 형은 옳지 됐다고 속으로 기뻐하면서 얼른 주먹밥을 노인한테 내밀었지요. 자, 얼른 잡수시오.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 먹고는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주먹밥 맛있게 먹었으니 이 돌멩이를 굴려서 가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하고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요. 형은 얼씨구 좋다고 돌멩이를 던졌지요. 돌멩이는 대굴대굴 굴러갔고 형을 놓칠세라 돌멩이를 따라갔어요. 가다가 가다가 보니 커다란 못이 나오고 돌멩이가 몸물 가운데로 풍덩 들어가자 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들어가는 길이 나왔지요. 형은 얼른 그 길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드넓은 마을이 나오고 장터가 나오면서 갖가지 물건을 팔고 있겠지요. 형은 무엇보다 도깨비가 살고 있는 빈집에 가고 싶어 자꾸자꾸 걸어가자 해가 저물 때 빈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다락방으로 올라가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한밤중이 되자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니 도깨비들이 몰려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레 또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러더니 배고픈데 어서 저녁이나 먹자. 그러면서 드디어 대장 도깨비가 허리춤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었지요. 형은 다락 위에서 천장 구멍에 눈을 갖다 대고 조마조마 보고 있었어요. 대장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나온다 나온다 하는 대로 다 나오고 있었지요. 도깨비들은 먹고 마시고 하더니 모두 여기저기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형은 이때다 싶어 저절로 굴러 떨어지지도 않는 개암 열매를 꺼내어 천장 구멍으로 떨어뜨렸지요. 또다닥
하고 개암이 방바닥에 떨어지자 도깨비 하나가 벌떡 일어나 개암 열매를 보더니 냉큼 집어들었지요. 뭐야,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깜짝 속았는데. 야, 모두 일어나. 저 위에 어느 못된 놈이 숨어 있다. 도깨비들이 하나둘 일어나 모두 다락방으로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형은 깜짝 놀라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깨비들이 꽉 붙잡아 버렸지요. 도깨비들은 형을 둘러매고 어디론지 데리고 갔어요. 도깨비네 집을 나와 한참을 가더니 드넓은 강물이 나왔지요. 이 못된 놈아, 혼좀 놔봐라. 도깨비들은 형을 붙잡아 옷을 홀랑홀랑 벗겨버리고 아랫도리 고추를 붙잡고 다발 늘어져라. 자꾸자꾸 잡아당기니까 기다랗게 기다랗게 늘어졌어요. 도깨비들은 백발쯤 늘어진 고추를 강 이쪽 둑에서 건너편 둑으로 척 하고 걸쳐놓았지요. 멋진 다리가 된 거예요. 이놈아, 이 못된 놈아, 여기서 100년 동안만 다리 노릇을 해라. 그래놓고 도깨비들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형 고추가 다리가 되어 그 위로 사람도 건너 다니고, 소달구지도 다니고, 강아지도 다니고, 멧돼지도 다니고, 토끼도 건너 다녔지요. 100년이 지나서 형은 겨우 본래대로 고추가 오그라들어 착한 사람이 되어 다시는 심술을 안 부리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부려 얻은 결과. 옛날 옛날에 아주 옛적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바로 어디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 저 끄트머리 해남 어느 동네 사는 선비 이야기입니다. 거기 사는 아주 훌륭한 선비가 워낙 집도 잘 살고 풍류도 즐기고 노래도 좋아하고 구경도 좋아했어요. 그런 젊은 선비 하나가 길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알다시피 차도 없고 길을 걸어야만 서울로 가고 백두산도 가고 어디든지 갔어요. 그런데 이 선비가 우리 조선 팔도 내가 구경이나 한번 해야겠다 하고 차츰차츰 걸어서 그냥 한없이 몇날 며칠을 갔어요. 강원도 금강산 가까이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길을 지나가니까 숲이 확 우거진 곳이 나타났어요. 음침하니 가시덤불이 확 우거졌는데 그곳을 지나가니까 어떤 젊은이 하나가 기와장을 들고 사정없이 확확 내두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래요. 등이 흠씬 젖도록 땀을 흘리던 젊은이가 힐끗 돌아보더니 부른단 말이지요. 선비님, 선비님, 뭐 하려고 불러요? 아, 이 기와장으로 이렇게 한 서너 번만 내두르면 바로 이 숲속에서 금싸라기가 한두 대씩 나와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귀가 번쩍 뜨이면서 호기심이 났습니다. 이왕 여행 온거 노자라도 좀 톡톡히 벌어가지고 백두산 산봉우리까지 구경하면 좋잖아요. 그런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지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기와장을 얼른 빼서 들었지요. 빼듯이 받아서 한바탕 내두르는데 그 순간 젊은이는 그냥 땀이 축축하게 젖은 채로 냅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선비가 기와장을 아무리 내둘러도 금싸라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나왔지요. 허, 이거 미친놈한테 속았구나. 그 숲에서 나가려고 뒤로 막 돌아서는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하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판이었어요. 아, 내가 속았다. 그러고 이제 이 젊은이에게 기와장을 돌려주려니 벌써 36개 줄행랑을 지고 없었지요. 아이고, 이거 내가 영 죽을 고비에 들어섰구나. 그래도 그냥 안 죽겠다고 그 기와장으로 호랑이가 못 오게 자꾸 휘두르고 있었어요. 잠시만 멈춰도 호랑이가 달려드는 걸
오른팔이 아프면 왼손으로 휘두르고, 왼팔이 아프면 오른손으로 잡고 휘두르다 보니 그냥 땀으로 목욕을 한 것처럼 몸은 후줄근하니 지쳐서 금방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러고 있는데 해가 질 즈음 방금 혼인한 신랑 신부가 처가에 가는 중이었어요. 옛날에는 장가를 가면 자기 집에 가서 머물다 처가 집에 귀녕이라는 걸 가는데 부모님 공경한다고 떡이며 술이며 고기며 잔뜩 짊어지고 술병까지 들고 가는 중이었지요. 선비는 거기다 이제 넘겨버리자 생각했어요. 이보시오, 신랑. 왜 뭐하러 불러요? 잠깐 이리 오시오. 자기 처갓집이나 갈 일이지 무슨 화를 당하려고 머뭇머뭇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던 선비가, 여보, 이거 이 기와장 한번 휘둘러 보시오. 그러면 뭐 하게요? 이거 한번 되둘러 보면 금싸라기가 한 서너 대씩 푹푹 나와요.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처갓집에 귀녕 가는 주제에 신랑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좀 벌어볼까 하고 선비한테서 그 기와장을 받아들어 막 힘차게 내두르기 시작했지요. 처음이니까 막 근사하게 빠르게 내두르고 아주 힘차게 내둘렀어요. 그 사이 선비는 재빨리 도망을 쳤지요. 그러고는 배도 고프고 해서 신랑 신부가 장인 장모 주려고 가져간 음식 석자를 마음 열어서 한바탕 먹으려고 했습니다. 신랑이 뒤돌아보고 우리 장인 장모 드리려고 떡이며 술이며 고기며 잔뜩 가지고 가던 길인데 저놈이 다 먹네 하고 쫓아가 잡으려고 했어요. 기와장을 놓고 가려 하는데 호랑이가 어흥 하고 또 나타났답니다. 아이고, 난 죽었다. 이게 이런 거로구나. 신랑은 떡을 빼앗으러 못 가고 그저 기와장을 휘둘러 오른팔이 아프니까 왼손으로 막 내둘러 처갓집이고 뭐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죽을 지경이었지요. 장인 장모 줄 떡이니 술이니 저놈한테 다 빼앗기고 이제 처갓집에 가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단 말이지요. 선비는 남의 장인 장모 주려고 장만한 떡이며 술로 고픈 배를 잔뜩 채우고 가던 길을 다시 갔어요. 죽을 고비에 살았다 하면서 차츰차츰 강원도 지나고 함경도로 올라가 백두산 구경까지 싹 했지요. 다시는 이제 그놈의 골짜기는 절대 지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몇날 며칠 몇 달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해남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시 그 골짜기에 당도했어요. 벌써 몇 달이 지난 뒤였지요. 먼저 번 자신은 신랑에게 맡겼는데 이번에는 바람을 맨 젊은 새님이 기와장을 내두르고 있더래요. 동양이나 다니면 좋았으련만 조그만 젊은 중이 기와장을 내두른단 말이지요. 아, 그 사이 벌써 교대를 했구나. 이게 그거지 하는 생각으로 얼른 그곳을 비켜가려 하니 송낙 쓰고 바람을 맨 젊은 스님이 한바탕 바람이 덜렁덜렁 흔들리도록 팔뚝을 내두르다가 선비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선비님. 이리 좀 오시오. 뭐 하려고요? 아, 이것 좀 내두르면 금싸라기가 두 대씩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오. 그거 내가 옛날에 많이 해본 것이오. 잠수 고가만소. 어서 부지런히 하소. 나는 금싸라기 많으니 그만하려네. 그러고는 그곳을 잽싸게 도망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이야기. 옛날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참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나랏살을 꿰다 먹었는데 이듬해 흉년이 들고 그 이듬해 또 흉년이 들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또 나랏살을 꿰다 먹고 그러다 보니 길미는 눈덩이처럼 붓고 그러기를 한 3년 내리 하고 나니 빚이 자그마치 쉰 섬이었어요. 나랏빛이란 게참 무서웠지요. 관에서 기별이 오기를 아무 날 아무 시까지 쌀 쉰섬 못 갚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오니 이 사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은 없고 그래서 그만 난 죽어버리련다 각오를 하고 마을 뒤에 있는 연못에를 갔답니다. 까짓것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한가지면 내 손으로 내 목숨 끊고 말지. 하고서 그만 빠져 죽으려고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너럭바위 위에 딱 올라갔지요. 올라가 보니 거기 웬 몽당비가 하나 있더래요. 헌 것이지만은 아직 쓸만한 것인데 그게 글쎄 똥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누가 한 짓인지는 몰라도 빗자루에다가 똥을 한 바가지 싸놨단 말이지요.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한 가지 할까? 죽을 때 죽더라도 빗자루를 씻어놓으면 누군가 주워다 잘 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빗자루를 물에 씻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벼 잘 되는데 딱 말려놨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회오리 바람이 휘잉 불더니 시커먼 것이 눈앞에 떡 나타났어요. 원서방, 원서방, 김서방이 왔소이다. 가만히 보니 키는 팔대 장승 같고 낯빛은 팥죽 같고 머리는 쑥대 머리고 눈알은 퉁방울인 것이 다름 아닌 도깨비였어요. 도깨비가 본디 남을 부를 땐 암흑의 서방이라고 하고 자기를 가리켜서는 김서방이라고 하거든요. 너 내 성이 원가인 건 어떻게 알았나? 도깨비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그나저나 왜 죽으려고 하오?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다 했지요. 나랏살 꿔먹다가 빚이 엄청나게 됐는데 갚을 길은 없고 마감은 다가오고 못 갚으면 죽을 터라 차라리 물에 빠져 죽으려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하는 말이 나는 서울 미아리 도깨비인데 소문에 이곳 연못에 사는 도깨비가 힘이 장사라 힘겨루기나 해보려고 왔댔소. 그런데 잠깐 잠든 틈에 누가 내 몸에 똥을 싸서 그만 숨이 막혀 죽게 됐지요. 그런 걸 대기 살려줬소. 도깨비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법이니 걱정 말고 아무 날 아무 시에 빈섬 신계를 가지고 관에나 가보오. 하더니 그만 스르르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참인지 헛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꿈이고 헛것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더라도 죽을 테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은 그냥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한 아무 날 아무 시에 관해를 갔지요. 빈섬 신계를 가지고 가서 동원마당에 그득하게 늘어놓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고을 원님이 철릭을 울긋불긋 차려입고 나와서 호령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나랏살 신섬을 틀림없이 가져왔겠지. 저 그게 하다가 보니 어디선가 예이 소리가 들리기에 딱 돌아보았지요. 돌아보니 거기 어느새 도깨비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띄나 봐요. 딱 이 사람 눈에만 띄었답니다. 도깨비가 마당에 늘어놓은 빈섬을 하나씩 들고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후 하고 입김을 보니까 글쎄 그게 다 쌀로 가득 찼어요. 도깨비 하는 짓이 좀 빠르나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금세 그 빈섬들이 다 통통한 쌀섬이 되었답니다. 원님이고 구경 온 사람들이고 보니까 참 놀랍거든요. 처음엔 마당 그득하게 빈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잠깐 동안 들썩들썩하더니 금세 배불뚝이 쌀섬이 돼버리니까 말이에요. 들여다보니 틀림없는 쌀섬이고 세어보니 틀림없이 쉰섬이니 더 할 말이 있나요? 쌀은 받고 사람은 곱게 돌려보냈지요. 그래서 농사꾼은 빚을 다 갚고 그 뒤로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지와 함께 산 가족. 만석꾼이란 건 아주 큰 부자 농사꾼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쌀을 만감 하나 걷어들이는 농사꾼인 셈이지요.
옛날에 그런 부자 농사 꼰대감이 있었는데, 이 만석 꼰대감은 부자이면서도 머슴들하고 똑같이 헌옷을 입고 논밭에 나가 일을 했지요. 일을 할때 보면 누가 머슴인지 누가 주인대감인지 알수 없었대요. 머슴들과 같이 일할 때 대감님을 찾으려면 눈으로는 못 찾고 대감님 하고 부르면 고개를 들고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주인 대감이었지요. 그런 대감님은 마음씨도 착해서 머슴들이나 이웃집 사람들도 한 식구처럼 지냈답니다. 어느 해였지요? 그 해는 아주 풍년이 들어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쌓였는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곳간마다 쥐들이 들끓어 많은 곡식을 축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일꾼 한 사람이 대감님께 여쭈었습니다. 대감님, 곳간마다 쥐 때문에 큰일입니다. 이것들이 다 먹어치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감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뭐할수 없지. 쥐도 먹고 살아야지. 하지 않겠어요? 일꾼들은 할수 없이 대감님 말씀대로 쥐를 그냥 두었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쥐는 모여들고 아까운 곡식이 줄어들었어요. 일꾼들이 또 대감님께 여쭈었지요. 대감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쥐를 쫓아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대감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쥐들이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 보려무나.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쥐가 사람 말을 듣고 저절로 멀리 떠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꾼들은 곡식을 잘 갈무리해야만 하고 그러자니 쥐 때문에 안 되고 큰 골칫거리였지요. 생각다 못해 일꾼들은 다시 대감님께 말씀드렸어요. 대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이냐? 곳간의 곡식을 모두 먼 곳으로 옮겨놓고 곳간에 불을 지르면 어떨까요? 그럼 쥐들이 불에 타 죽을 게 아니냐? 불에 타 죽든지 멀리 도망가든지 하겠지요. 대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래선 안 된다. 그것들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껏 애써 지은 곡식을 다 갉아먹는 걸요. 아무리 곡식이 귀하지만 목숨만큼이야 하겠느냐? 할수 없이 일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곳간에는 쥐들이 자기네 세상처럼 설치고 다니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새끼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밤이었어요. 대감님이 이제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찍찍 와글와글. 자세히 들어보니 마당에 쥐들이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소리소리 울부짖는 거예요. 대감님은 방금 누웠던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환한 달빛이 비추는 마당에서 쥐들이 줄을 길게 길게 나란히 서더니 대감님을 보고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는 찍찍찍찍 소리를 내면서 울지 않겠어요? 대감님은 평생 처음 보는 일이어서 무엇 때문에 쥐들이 저러는지 몰랐지요. 쥐들은 계속 대감님을 보고 앙증맞게 절을 하면서 찍찍찍찍 울었어요. 대감님은 이상해서 문 밖으로 한번 가보았답니다. 그러자 쥐들은 얼른 나오라는 듯이 뒷걸음질 치면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대감님이 또한발 내딛자 쥐들은 또 뒷걸음을 쳤지요. 그제서야 대감님은 쥐들이 불러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감님은 이상한 생각이 나서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여봐라, 마당에 구경거리가 있으니 내다봐라. 그렇게 소리쳐 식구들을 깨웠습니다. 온 식구가 마당으로 나오자 쥐들은 자꾸자꾸 뒷걸음질을 치면서 밖으로 불러냈어요. 대감님네 식구들은 쥐가 하는 대로 밖으로 걸어나갔지요. 그렇게 모두 마당 끝까지 나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온 땅덩어리가 흔들리면서 대감님네 큰 기와집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대감님네 식구들은 놀란 가슴을 주체 못했지만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바로 쥐들이 모든 식구들을 살려준 거지요. 대감님께 은혜를 갚은 거랍니다. 원래 쥐는 귀가 밝아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답니다. 이리에서 만석군 대감님네는 온 식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전처럼 쥐하고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정신나간 사람.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어찌나 정신이 없는지 방금 한 일도 금세 잊어버리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갓을 쓰고 길을 가다가 똥이 마려워서 길가 소나무 숲에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소나무 가지에다 갓을 척 걸어놓고 똥을 넣네요. 다 누고서 일어서니까 머리에 무엇이 툭 부딪혔어요. 쳐다보니까 나뭇가지에 가시 하나 척 걸려 있었지요. 그새 자기가 걸어놓은 걸 잊어버리고서 야, 누가 여기에 갓을 걸어놓고 갔네 하고 갓을 벗겨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고는 공짜로 갓을 얻었다고 좋아라 하면서 춤을 췄지요. 에라 만수 횡재로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만 미끄러운 걸 밟고 넘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고 내려다 보니 똥이 한 무더기 있었지요. 그새 자기가 눈똥인 걸 잊어버리고서 에휴 어떤 놈이 여기에 똥을 누고 갔담 하고 툴툴 거렸대요.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가다가 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했지요. 여보 스님, 나는 오다가 갓 하나를 공짜로 얻었소. 글쎄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갓을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갔지 뭐요. 중이 어수룩한 사람인 줄 알고 은근히 깨웠어요. 공짜로 얻은 물건은 지니고 다니면 동티 난다오. 여기서 동티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한테 파시오. 그럼 그럴까? 공것이라고 아주 누군 값에 팔았어요. 딱 두 푼 받고 팔았지요. 그래도 공짜로 두 푼이나 벌었다고 좋아라 했답니다. 둘이 함께 가다가 정신없는 사람이 옆에 가는 중을 보니 좋은 갓을 쓰고 있거든요.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 맨머리고 그래서 흥정을 걸었어요. 여보 스님 참 좋은 갓을 썼구려. 나한테 팔지 않으려우. 그새 자기가 판 갓이라는 걸 잊어버리고서 말이에요. 중이 엉큼하게 열량 주면 팔지요 하니까 참말로 열량을 주고 갓을 샀어요. 그래도 좋은 갓을 누군 값에 샀다고 좋아라 했지요. 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어가 중과 한방에서 잤어요. 새벽녘에 중이 일어나서 보니 옆에 자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거든요. 자기 옷은 다 낡아 빠졌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만 자기 옷과 바꿔 입고 자는 사람 머리를 박박 깎아놓고 가버렸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뒤늦게 일어나 보니 옆에 자던 중은 간 곳이 없고 자기 혼자 있었대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 자기가 머리를 박박 깎고 중옷을 입고 있단 말이지요. 그걸 보고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하고 자기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하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찾다가 못 찾으니까 저 건너 산에 나무하는 사람을 보고 여보 거기 나 있소? 하고 큰 소리로 물었대요. 나무꾼이 듣고는 설마 나를 찾겠느냐 낫을 찾는 게지 싶어서 낫이라면 여기 있소 하니까 그럼 어서 이리 오라고 해요. 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나요. 오늘의 동화 욕심 많은 사람. 옛날에 집에 앉아서 맨날 공부만 하는 양반이 있었어요.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하니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집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는 살아야겠고 국립 끝에 이 양반이 돌멩이를 자잘한 것을 주워다가 깎았어요. 앉아서 내리 돌멩이를 깎고 깎고 깎더니 깎아놓은 돌멩이가 몇십 개가 되더래요. 이 양반이 이걸 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총으로 사냥하는 사냥꾼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사냥꾼을 뒤따라 갔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 꿩이 한 마리 푸르륵 날았어요. 사냥꾼이 딱 총을 쏘았지요. 맞았나 어쨌나 사냥꾼이 보는데 이 양반이 돌멩이를 보란 듯이 던졌지요. 그랬더니 마침 꿩이 툭 떨어졌답니다. 떨어지자마자 쫓아가서 둘이 싸웠어요. 내가 총 쏘아 잡은 거야. 봐라, 피가 나잖아. 내가 요 돌멩이 요거 던져 잡은 거다. 봐라, 돌멩이 맞아 피가 나잖아. 둘이 싸우다 보니 총 가진 사냥꾼이 말재주가 없어서 졌어요. 꿩을 빼앗겼지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 꼴이었습니다. 또 가다가 또 그렇게 해서 꿩을 세 마리 잡았어요. 사냥꾼이 돌멩이를 보니까 이상하긴 이상하거든요. 그 돌멩이 팔 것이요? 누구든 던지기만 하면 대번에 잡을 수 있소? 속아서만 살았나? 아, 날아가는 짐승이든 기어가는 짐승이든 던지면 대번에 잡을 수 있다니까. 사냥꾼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돌멩이다 싶어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거 얼마면 팔겠소? 이건 팔 물건이 아니오. 사냥꾼이 끈질기게 팔라고 졸랐어요. 얼마 줄라고요? 아이, 달라 해보시오. 한 50냥 주면 팔지. 이 양반이 한껏 부른다는 게 50냥이었어요. 50냥 주고 삽시다. 이 양반이 팔아놓고는 곧장 서둘러 자기 집에 가서 마누라에게 일렀어요. 한 사나흘 있으면 사냥꾼이 돈 물어달라고 올 테니 뇌 시키는 대로 미리 밥상을 차려놓게나. 내가 다듬이 돌을 방망이로 떡 두드리면서 밥 나와라 하면 밥을 갖다 주고 떡 나와라 하면 떡을 갖다 주고 하게나. 며칠쯤에 올 것 같거든 밥을 해서 마루 밑에 갖다 놓고 이제 다듬이 돌 놓고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냥꾼이 헐레벌떡 쫓아온단 말이죠. 주인 있소? 주인 있는데 왜 찾소? 그저께 당신에게 산 돌멩이 이것 가지고 사냥을 나갔는데 이거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 물러주시오. 예, 물러드리고 말고요. 이왕 우리 집에 오셨으니 들어와서 점심이나 먹고 물으세요. 그럽시다. 사냥꾼이 안심하고 이 집 대청마루에 올라앉았어요. 어? 마누라가 어디 갔나? 이 양반이 구시렁구시렁 대며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더니 다듬이 돌을 딱 때리며 말했어요. 밥 두 상만 나와라. 그러니까 마루 밑에서 밥이 두 상 떡하니 올라오거든요. 사냥꾼이 또 혹해서 거 다듬이 돌 참 괜찮소. 거 네 개 파시오. 했어요. 에이, 이건 파는 게 아니오. 못 팔아요. 아이, 파시오. 사냥꾼이 더욱 욕심이 나서 팔라고 졸랐지요. 우리 집에 이런 다듬이 돌이 몇 개 있는데 다 사갈 작정이오? 아니, 우선 한 개만. 저 밥 나오는 거 저것만 사가겠소. 그렇게 해서 또 팔았어요. 사냥꾼이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가 저녁을 한다고 하니 급히 말했습니다. 저녁은 무슨 저녁? 오늘 저녁밥은 하지 마라. 하고는 마누라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저녁도 못하게 쫓아내버리니까 마누라가 이상해서 들여봤어요. 보니까 방에 들어가 다듬이 돌만 두드려 패고 앉아있는 거예요. 밥 나와라, 밥 두 상만 나와라 하고 말이지요. 여보, 웬 다듬이 돌을 두드려 대고 있어요? 아, 이거 오늘 돌멩이 물러갔다가 이거 다듬이 돌을 봤는데 두드려 패니까 밥 나와라 하니까 밥이 두 상이나 올라와. 밥 공짜로 먹었잖아. 그러고서는 자꾸만 다듬이 돌을 팼지요. 또 속은 거예요. 마누라가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또 속아서 사왔나 보네요. 그제야 사냥꾼이 에이, 이놈, 개똥 같은 사기꾼 하면서 그제야 또 속은 걸 알아차렸어요. 한편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니 사냥꾼이 또 올 것 같단 말이지요. 대추랑 팥 넣어서 떡을 한시로 찌게. 그것 줘서 뭐 하려고요? 이제 그 사람이 또 물러올 테니까.
그러고는 강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그 강아지를 꿀만 먹여 키웠지요. 꿀만 먹여 놓으니 이놈이 뭐 똥을 누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냥꾼이 물리러 왔어요. 여보시오, 당신 속은 거 나도 압니다. 아니까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물러줄 테니까 올라와서 욕이다 하고 물리시오. 그렇게 합시다. 여보, 저기 떡나무에 가서 떡몇 가지 꺾어오시게. 아카시나무에 여기저기 떡이 있네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 사냥꾼은 또 욕심이 뻗쳤어요. 아주 참 좋아 보였거든요. 떡이 나오자 이 양반은 거기 꿀강아지 좀 부르게 했답니다. 왈왈 짖으며 쪼매난 강아지가 왔어요. 강아지 똥구멍에 접시를 대고 배를 누르니까 뭐가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찍어 드시오. 이보시오. 개똥을 어떻게. 이 사람이 개똥은 무슨 개똥이야. 내가 먼저 먹지. 이 양반이 찍어 먹었어요. 그걸 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었지요. 야, 그놈 달기는 참단해. 이보시오. 이 떡나무 파시오. 에이, 떡나무는 안 판다. 그럼 꿀강아지는 팔 거요? 그럽시다. 꿀강아지는 팔지요. 떡나무는 당신이 갖고 가봤자 기를 수가 없소. 떡나무 구경이나 해봅시다. 울타리 가까이 가보니 전부 떡이었어요. 저놈을 가져가서 못 키운다고 하니 할 수 없이 강아지라도 샀지요. 꿀 강아지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아내한테 떡이나 좀 쪄봐라 했어요. 떡 쪄서는 이웃을 모두 불렀답니다. 쭉 불러 앉혀서는 떡 한 사발 담아놓고 강아지를 불렀지요. 강아지를 데려가서 밥을 줘놨으니 꿀이 나올 리가 있나요? 어? 왜 안 나오지? 사냥꾼은 배를 꽉 눌렀어요. 세게 누르니까 글쎄 찍 뭐가 한 바가지 나오긴 나왔어요. 자, 어서 드셔보시오. 쭉 떠놓고 먹으라 했는데 먹을 리가 있나요? 아무도 안 먹거든요. 아이고 할배요. 이 맛을 못 봐 그렇습니다. 사냥꾼이 웃으며 먹었어요. 근데 맛이 다르단 말이지요. 오만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또 물러가 봐야 또 돈만 뺏길 것 같아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날에 이렇게나 욕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매맞는 장승. 아이고 배야, 이러다가 싸겠구나. 한 나그네가 똥 마려운 개마냥 다리를 베베꼬며 옴짝달싹 못하고 주위를 뱅뱅 돌았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집까지 가려다 큰일 나겠어. 나그네가 주변을 살펴보니 나무장승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 뒤에서 이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장승이었지요. 옳지, 저기가 좋겠다. 나그네는 허리춤에 찼던 전대를 풀어놓고 장승 뒤에 웅크리고 앉아 볼일을 봤어요. 아,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네. 나그네는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고 전대를 내려놓았던 곳을 더듬거렸어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건 나뭇잎밖에 없고 전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 나그네는 장승에게 매달려 호소를 냈습니다. 장승님, 전능하신 장승님. 장승님은 누가 가져갔는지 보셨지요? 제발 제 전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그네는 흰 종이를 태워 공중에 날려보내며 중얼거렸어요. 마침 지나가던 고을의 원님이 이 광경을 보았답니다. 원님은 이 고을에서 현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자네 무슨 사정이 있기에 장승에게 소지를 태우고 있는가? 여기서 소지는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흰 종이를 말한답니다. 원님이 물었어요. 실은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볼일이 급해서 이 장승에 전대를 놓고 잠시 용변을 보고 오니까 그 전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승에게 전대를 찾아달라고 빌고 있었지요.
나그네의 말을 들은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전대를 찾아줄 테니 이 장승을 뽑아오너라. 장승을 뽑아가는 희귀한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관아로 몰려갔어요. 나그네는 원님을 따라 관아로 들어갔지요. 원님은 동원 대청마루에 올라 자리에 앉더니 나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놈에게 곤장 30대를 쳐라. 원님의 명령에 따라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지요. 저 사또가 뭘 잘못 드셨나? 왜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신대?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원님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엄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뚝 그쳤지요. 나졸들은 원님이 시키는 대로 장승을 눕혀 형틀에 묶고 장승의 볼기를 세게 내리쳤답니다. 그런데 장승을 내리치자 사람들 틈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경꾼 틈에서 한 청년이 허리를 쥐고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곁에 있던 청년의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괴로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계속해서 장승에게 곤장을 내리치자 청년은 끝내 바닥에 쓰러져서는 대굴대굴 구르며 비명을 질러댔대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년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원님에게 애원했지만 원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장승을 쳐라. 청년은 허리가 아파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자 어머니의 다리를 붙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숨겨둔 전대를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대가 집에 있다니. 네가 설마 전대를 훔친 게야?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둑질을 했다는 아들의 말에 놀란 어머니는 마음을 다스릴 겨를도 없었지요. 곤장을 맞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둘러 전대를 가져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수근거리는 구경꾼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러고는 온 집안을 뒤진 끝에 아들이 숨겨놓은 전대를 찾아냈지요. 어머니는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장승 앞에 전대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자 아들의 허리가 거짓말처럼 멀쩡해졌답니다. 장승이 벌을 내렸나 봐.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 그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답니다. 이제 도둑을 잡았으니 저 장승을 풀어주어라. 원님의 명령에 나졸들은 장승을 풀어주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세웠어요. 그 후로 청년은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단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성격 급한 사위. 옛날에 정승이 살았는데 딸을 셋 두었습니다. 위로 두 딸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서 사위들을 받고 막내딸은 아직 안 보냈지요. 그런데 위로 본 사위 둘이 다 느려 터졌어요. 말도 느릿느릿, 걸음도 느릿느릿, 일하는 것도 느릿느릿. 아, 만사의 태평이고 천하에 바쁜 게 없단 말씀이지요. 정승은 그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꿈을 대는 꼴만 보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막내 사위만큼은 꼭 성미 급한 놈으로 보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정승이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웬 총각이 낚싯대를 둘러매고 오더래요. 저도 낚시를 하러 오는 모양이지요. 물을 건너서 오는데 아, 그 꼴이 참 볼만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신을 벗고 버선을 벗고 바지를 벗고 조심조심 건너올 텐데 이 총각은 안 그랬지요. 신도 안 벗고 버선도 안 벗고 바지도 안 걷고 그냥 맨땅 위를 걷듯이 바삐 건너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을 철퍼덕 철퍼덕 사방으로 튀겨가면서
마구 정신없이 건너온단 말이지요. 그러느라고 신이고 벗어니고 바지고 흠뻑 다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답니다. 그걸 보고 정승이 물었지요. 자네 미쳤나? 왜 물을 그렇게 건너나? 그랬더니 총각하는 말이, 아, 저는 본디 성미가 급해서 번거로운 걸못 참습니다. 물 건너는데 어느 겨를에 신 벗고 벗은 벗고 바지 걷고 하겠습니까? 그냥 건너지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옆에 앉아 낚시를 하는데, 아, 그 꼴도 참 볼만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낚시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텐데, 이 총각은 안 그랬지요. 낚시를 한번 툭 던졌다가 금세 꺼내고, 또툭 던졌다가 금세 꺼내고,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을 그러더니, 에, 오늘은 허탕이로군. 하고는 주섬주섬 낚싯대를 걷어서 쌩하고 바람처럼 가버린단 말이지요. 눈 깜짝할 새 낚시 몇번 던졌다가 꺼내고는 허탕이라며 보따리 싸서 가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정승이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저렇게 성미가 급한 걸 보니 우리 막내 사위감으로는 그만이로군. 그 길로 그 총각집에 중신아비를 보내 말을 넣었지요. 말이 잘 돼서 얼마 뒤에 나를 받아 혼례를 치르고 사위로 삼았어요. 뜰에 초래창 차리고 신랑각시 절하고 술 나눠 마시고 이제 첫날밤을 지냈지요. 첫날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날이 밝아서 보니까 아뿔싸 이게 웬일이에요. 그새 사위가 없어졌네요. 밤새 사위가 없어졌어요. 정승이 놀라서 딸한테 물었지요. 예, 네 남편 어디 갔니? 몰라요. 새벽에 성을 잔뜩 내면서 나갔어요. 성을 내면서 나갔어? 무슨 일로? 글쎄, 장가 들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면서 성을 내며 나가던데요? 사위 성미가 어찌나 급해놨던지 장가 들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성을 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무슨 수로 말려요? 정승이 그만 기가 탁 막혀서 아이고, 성미 급한 놈 찾아 사위를 봐놨더니 이건 숫제 번갯불에 콩 볶아줘도 빨리 달라고 보챌 놈이로구나. 하면서 두손두발다 들고 나짜 빠지더라나요? 그 뒤에는 어찌 되었느냐고요? 요새도 사위가 이 앞을 팽팽 지나다니고 있을지 모르니까 만나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의 동화 첫 번째 자린고비 이야기. 옛날에 한 백산에 이름난 곱쟁이가 있었어요. 곱쟁이가 명지산 꼭대기에 사는 친구 곱쟁이한테 놀러 갔대요. 놀러 가니 그 친구가 대추 넣고 밥 넣고 찰밥을 해서 한 그릇을 주었대요. 한백산 곱쟁이가 이것을 먹고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세를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겠다 싶어 돈 1원을 갖고 장에 떡하니 갔지요.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살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이 다 끝날 무렵에야 시들은 배추 세 포기를 샀습니다. 배추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저희 집 문풍지를 쭉 찢어가지고 배추 세 포기를 싸서 그 길로 친구에게 갔지요. 가니까 친구가 왔다고 또 반긴단 말이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일전에 하도 신세를 져서 장에 갔는데 뭐살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내 배추 세 개를 사왔네, 그려. 그러고는 문풍지에 싼 배추를 내놓았어요. 명지산 곱쟁이가, 이 사람 그걸 어찌 사왔나 하면서 인사치레한다고 배추 하나를 갖다가 쭉 찢어 조그맣게 떼먹고는 괴짜간에 귀한 것 다루듯이 집어넣었지요. 한백산 곱쟁이가 그렇게 갖다 주고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갔어요. 한 십리를 가다 보니 문풍지를 내버려 두고 온게 생각이 난 거지요. 다시 가서 어이구 이 사람아 배추 싸온 내 문풍지를 내놓게나. 아 그거 내 문에 발랐는데. 문을 발랐거나 말거나 내놓게.
그래서 명지산 곱쟁이가 홧김에 문풍지를 뚝 떼서 주었대요. 한백산 곱쟁이가 한 십리쯤 갔나 봐요. 명지산 곱쟁이가 뭔가 생각할 게 있다는 듯 앉았다가 갑자기 방바닥을 탁 치며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 문풍지에 밥풀이 묻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쫓아갔대요. 쫓아가 붙잡았지요. 여보게 여보게, 왜 그러나? 거 문풍지에 우리 밥풀 묻었으니 그거 내가 뜯어먹게 이리 주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밥풀을 모두 뜯어먹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화수분 바가지. 옛날에 갓날에 참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어찌나 가난했는지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지요. 이 집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럭저럭 살았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답니다. 둘이 살다 보니 살림이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먹다가 두 끼 먹다가 이제는 한 끼도 못 먹었지요. 하루는 집에 양식이 뚝 떨어졌는데 며느리가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길가에 개가 똥을 싸놓은 걸 봤어요. 그런데 개똥에 보리쌀이 그냥 수북이 들어있었지요. 이놈의 개가 멍석에 보리 널어놓은 걸 먹었나 봐요. 그게 썩지도 않고 그냥 나온 겁니다. 우리 어머님 밥 굶은 지가 오랜데 저거라도 깨끗이 씻어 밥을 지으면 먹을만 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개똥에 든 보리쌀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걸 씻고 닦았지요. 씻고 씻고 또 씻고 닦고 닦고 또 닦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걸로 밥을 지었어요. 한 그릇 잘 지어서 시어머니께 드렸지요. 시어머니가 한술 떠서 먹어보더니 아이고 보리밥이 참 구수하구나 하고 맛있게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튿날 며느리가 산밭을 메러 갔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갔지요.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비를 피해 큰 나무 밑에 모여 섰어요. 천둥이 우르르 쾅쾅 치고 번개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더니 벼락이 마구 떨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았지요.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니 우리 중에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나 보오.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앞으로 나서시오. 모두들 겁을 먹고 아우성을 치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죄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같거든요. 개똥에 든 보리쌀로 시어머니 밥을 지어드렸으니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쿠, 이러다가는 나 때문에 애먼 사람 다 죽겠다 싶어서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는 제가 지었어요. 어머님한테 개똥으로 밥을 지어드렸답니다. 하고서 벼락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넙죽 엎드렸지요. 벼락 맞아 죽으려고요. 그랬더니 과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큼지막한 게 훨훨 내려와서 며느리 엎드린 곳에 탁 떨어지더래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이제 저 사람 죽었구나 했지요. 그런데 웬걸? 죽지 않았어요. 엎드려 있던 며느리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금세 비도 그치고 하늘도 맑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가만히 보니 며느리 등에 바가지가 이만한 게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벼락을 맞긴 맞았는데 벼락 맞고 죽은 게 아니라 등에 바가지가 붙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떼어내봤지만 안 떨어졌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꿈쩍을 안 했지요. 할 일 없이 며느리는 바가지를 그냥 등에 붙여가지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다 고해 바쳤어요. 어머니, 어제 지어드린 밥이 사실은 개똥에서 나온 보리쌀로 지은 거랍니다. 양식은 떨어지고 어머님은 굶고 계시고 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 죄가 크긴 컸나 봐요. 오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제 등에 붙었는데 도무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듣고 나더니 예, 개똥에서 나온 거면 어떻고 소똥에서 나온 거면 어떠냐. 보리밥이 참 구수하다 했더니 그게 바로 내 효성이 지은 어비로구나. 하고서 내 등에 붙은 것은 벼락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이다 하면서 바가지를 슬쩍 어루만졌지요. 아, 그랬더니 바가지가 툭 떨어지지 뭐예요. 시어머니 손이 닿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며느리가 그 바가지를 들고 이웃에 양식을 구러 갔어요. 그런데 보리쌀 한 줌을 꿔다 넣었더니 금세 한 바가지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돈을 한 푼 꿔다 넣어봤더니 금세 돈이 한 바가지 가득 찼지요. 뭐든지 조금만 넣으면 한 바가지가 가득 차니 이게 말로만 듣던 화수분 바가지였지요. 그 화수분 바가지 덕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그 뒤 부자가 돼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 번째 자린고비 이야기. 옛날 한 동네에 구두쇠가 살았어요. 어찌나 구두쇠인지 생전 고기 사다 먹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나이가 차니까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시집을 와 보니까 1년 12달 가야 조기 새끼 하나 사다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건 참 중들만 사는 절도 아니고 이 집 가풍을 좀 뜯어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아침밥을 짓고 있는데 청어 장사가 와서 청어 사시오, 청어 사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 하다 말고 팔뚝을 걷어붙이고 청어를 막 주물렀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건 또 얼마예요? 하면서 살 것처럼 마구 주물렀지요. 청어 장사는 생선 사려는 손님으로 알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막 주무르니까 이제 청어 배때기가 터져서 아리니 비늘이니 팔뚝에 전부 잔뜩 묻었지요. 그러더니 흥정이 틀려 못 산다는 양으로 한 마리도 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며느리가 시래기국을 끓이는 데에다가 팔뚝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이 국을 먹어보니 맛이 있거든요. 생전 안 먹다가 비린 것을 먹으니까 밥 먹으면서 한마디씩 하더래요. 야야, 오늘은 국이 특히 맛있다. 이거 어떻게 끓인 국이냐? 네, 오늘 아침에 청어 장사가 왔기에 이러고 저러고 했지요. 그래 생선이란 게 그만큼 맛이 있어요. 며느리가 고기 좀 사다 먹게 하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구두쇠 시아버지가 이러더래요. 아이고, 일도 잘하고 해서 며느리 잘 얻었다 했더니 생각 없어 큰일 났다. 네가 살림을 이렇게 설렁설렁하면 우리 집 망한다. 왜요, 아버님? 며느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구두쇠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 그 팔을 시래기국 끓이는 데다 씻을 게 아니라 장독 간장 항아리에다 씻었으면 1년 12달 생선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더랍니다. 오늘의 동화 두 개의 구슬. 옛날 한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넉넉해서 살기에 걱정이 없는데
아우는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하루는 아우가 먹을 것이 없어서 형에게 갔어요. 형님, 죄송하지만 쌀이든 보리든 한 대빵만 꿔주세요. 뭐라고? 내 놈에게 줄 쌀이 어디 있더냐? 딴데 가서 알아봐. 형은 차갑게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몽둥이를 휘두르며 아우를 쫓아냈어요. 아우는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다 길바닥에 수수 이삭이 몇개 떨어진 것을 보고 반갑게 주워오며 생각했지요. 이것을 쪄서 그냥 여럿 입고 날름 먹으면 창자의 기별도 안 가겠지. 하지만 이것을 쪄서 떡을 해서 팔면 갑절은 남을 거야. 떡판 돈으로 수수를 사서 또 떡을 해서 팔고, 떡판 돈으로 수수를 사서 또 떡을 해서 팔고 하면 네 배는 남을 것이니 나중에는 우리 식구 굶지 않고 입에 풀칠은 할수 있겠지. 아우는 집에 돌아와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한 개를 팔러 장을 향해 가는 참인데 저쪽에서 누가 불렀어요. 이보시오, 젊은이. 내가 여러 날을 굶었소. 어찌나 배가 고픈지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없어 꼼짝하기도 어렵소. 이 늙은이 좀 살려주시오. 할머니가 두 손을 고추 세워 빌며 말했어요. 아우는 어찌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자기 배고픈 것은 생각하지 않고 떡을 내주었지요. 약소하지만 이게 다니 배고픈 것이나 면하세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떡을 받아 먹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니 은혜가 대상과 같습니다. 저 건너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아래를 살펴보면 거기 푸른 구슬이 하나, 붉은 구슬이 하나 있을 텐데 붉은 구슬은 절대 만지지 말고 푸른 구슬만 가지고 내려와 마당에 한번 던져보시오.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우는 그 길로 산에 올라 큰 나무 아래를 살펴보았지요. 정말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이 놓여 있었어요. 아우는 시킨 대로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않고 푸른 구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우가 시험 삼아 마당에 푸른 구슬을 던져보았어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황소 한 마리가 우뚝 나와 서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어서 또한번 던졌더니 또 황소가 우뚝 나와 서 있어요.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질 때마다 커다란 황소가 나왔습니다. 황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잠시 동안에 소가 100마리가 넘었어요. 아우는 이내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형이 소문을 듣고 욕심이 나서 달려왔어요. 어찌해서 일이 되었는지 자세히 말하라고 호령호령을 하며 물었지요. 아우는 그간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형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의 수수밭에 가서 수수를 훑더니 딸에게 수수떡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시장을 향해 급히 뛰어갔지요. 급히 가면서도 그 노파가 나와주면 좋은데 생각하며 두리번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정말 아우의 말대로 할머니가 나타나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요. 형은 속으로 좋아라 하면서 할머니에게 떡을 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어디 어디 산 위에 큰 나무 아래에 푸른 구슬, 붉은 구슬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은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와 큰 나무를 찾아냈어요. 정말로 푸른 구슬, 붉은 구슬이 놓여 있었지요. 푸른 구슬에서 황소가 나왔으니 붉은 구슬에서는 금덩이라도 나올지 누가 아나요? 아우는 바보 같은 녀석이다. 저 누추한 할머니의 말 따위 뭐라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둘다 가져갔어요. 형은 푸른 구슬도 붉은 구슬도 탐이 나서 바지춤에 둘다 넣고 돌아왔답니다. 마당에 푸른 구슬을 던지자 아우가 말한 대로
황소가 뛰어나왔어요. 형은 기분이 무척 좋아서 붉은 구슬도 던져보았지요. 그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집채만큼 큰 호랑이가 나와서 황소를 집어삼키고 달아나 버렸어요. 어이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욕심 많은 형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붉은 구슬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집채만큼 커다란 호랑이가 뛰쳐나와 천둥 같은 소리로 어흥 울부짖고 달려들더니 주홍 입을 버럭 벌려 형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욕심 많은 형은 그 후로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대요. 오늘의 동화, 다시 돌아온 아버지.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치렀어요. 상여에 모셔서 산에 갖다 묻고 무덤까지 잘 써놨지요. 그래놓고 사흘이 지나 사무제를 지내고 산소에 가보니 아이고머니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무덤 봉우리에 아버지가 턱 올라앉아 있었어요. 머리에 탄건을 딱 쓰고 기딴뱃대를 물고 있는 게 영락없이 살아생전 아버지 모습이었지요. 아이쿠 아버지, 이게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웬일은 무슨, 예선어 기다리고 있었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진 사흘 전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묻히셨는데요. 하니까 그러게 이 녀석아, 관뚜껑을 닫을 때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보고 닫아야지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갔지요. 집에 가서 방에 모셔다 놓고 군불 덮게 떼고 밥을 한 상 지어 올렸더니 뚝딱 먹어 치우더래요. 다 먹어 치우고는 아무개야, 이걸론 양이 안 차니 한 상 더 올려라 해서 한 상 더 지어 올렸지요. 밥도 사발에 수북이 담고 국도 사발에 넘치게 담고 해서 올렸더니 그것도 다 먹어 치우고는 아무개야, 이걸로도 양이 안 차니 한 상 더 올려라 해서 한 상 더 지어 올렸어요. 그렇게 세 번이나 뚝딱 먹어 치우고는 잠을 잔다기에 이불을 내드렸지요. 이불을 딱 덮어보더니 아무개야, 이걸론 주워서 도통 잠을 못 자겠으니 한 채 더 올려라 해서 이불 한 채를 더 지어 올렸어요. 솜을 많이 놓아 아주 두툼하고 푹신하게 해서 넣어줬더니 그것도 딱 덮어보고는 아무개야, 이걸로도 주워서 잠을 못 자겠으니 한 채 더 올려라 해서 한 채를 더 지어 올렸어요. 그렇게 이불을 세 채나 포개어 덮고는 잠을 자더래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진 살아생전 밥도 조금 잡수시고 이불도 얇은 것 한 채만 덮고 잘 주무셨는데 웬일이지? 하고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들여다보니까 이불 밑으로 여우꼬리 아홉 개가 삐죽삐죽 나와 있더래요. 혹시나 해서 보고 또 봐도 틀림없는 여우 꼬리더래요. 꼬리가 아홉 개니까 그게 구미호지요. 이쿠, 큰일 났다. 여우가 아버지로 둔갑해서 나타났구나. 방문에 못질을 하고 청솔가지에 불을 질러 연기를 피웠어요. 매운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가니까 여우가 잠에서 깨어나 앞발로 문을 박박 긁더래요. 밖으로 나오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문마다 못질을 해놔서 못 나오고 밤새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자 숨이 막혀 죽었대요. 그렇게 해서 꼬리 아홉 달린 여우를 물리치고 아들은 그 후로 잘 살았다는 얘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장에 간 할아버지. 옛날에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장을 갔네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상투 위에 망건 쓰고 망건 위에 가 쓰고 적삼 위에 조끼 입고 중이 위에 데님 메고
두루마기 차려입고 발에는 버선 신고 버선 위에 간발 치고 간발 위에 짚신 신고서 훨훨 갔지요. 가다가 보니 길가 모래밭에서 먼지가 폴싹폴싹 나더래요. 무엇이 저러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콩하고 팥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지요. 둘이서 붙잡고 영차영차 씨름을 하더래요. 누가 이기려나 하고 가만히 지켜봤지요. 지켜보니 둘이 한참 동안 용을 쓰다가 팥이 먼저 팍 하고 넘어가니까 콩도 뒤따라 콩 하고 넘어가더래요. 어쨌거나 콩이 이겼지요. 그래서 콩은 좋다고 하하 웃다가 얼굴이 하얘지고 팥은 속상해서 부르락 푸르락 하다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부터 콩은 하얗고 팥은 빨갰지요. 씨름 구경 다 하고 할아버지가 또 길을 갔어요. 가다가 보니 개울가에서 무엇이 부스럭 부스럭 하더래요. 목을 빼고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메뚜기하고 개미가 있는데 메뚜기가 막 황새똥 무더기를 헤치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어찌된 일이냐면 메뚜기가 황새한테 잡아먹혔는데 안 죽고 황새똥에 섞여 그냥 나온 거지요. 메뚜기가 똥을 잔뜩 뒤집어 쓰고 나와서는 휴, 덥다 하고 이마를 쓱 쓰다듬는데 그 바람에 메뚜기 이마가 훌떡 벗겨졌어요. 훌떡 벗겨져서 그만 번번해졌지요. 그걸 보고 개미가 우스워서 웃는데 어찌나 우습던지 허리를 잡고 웃다가 그만 허리가 잘록해졌대요. 구경을 다 하고 할아버지가 또 길을 갔어요. 가다가 보니 길갓집 담벼락 밑에서 무엇이 우지끈 뚝딱 하더래요. 무슨 일이 났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빈대하고 이하고 벼룩이 싸움이 났지 뭐예요. 무슨 일로 싸움이 났는지는 몰라도 셋이서 엉겨붙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됐고 하고 가만히 지켜봤지요. 지켜보니 이란 놈이 먼저 벼룩뺨을 찰싹 치더래요. 어찌나 되게 쳤는지 그 바람에 벼룩은 그만 볼이 납작해지고 주둥이가 뾰족하니 튀어나왔답니다. 그 지경이 되고 보니 벼룩이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서 모두 거리로 이를 냅다 걷어찼어요. 힘껏 걷어차니까 이가 얻어맞고 그만 뒤로 벌렁 나자빠졌지요. 그 바람에 이란 놈 안가슴이 그만 새까맣게 멍들었답니다. 그걸 보고 빈대가 우습다고 깔깔 웃으니까 벼룩하고 이둘다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두 놈이 한꺼번에 빈대한테 달려들어 꽉 눌렀답니다. 누르니까 빈대가 그만 납작해졌지요. 그래서 벼룩은 주둥이가 뾰족하니 튀어나오고, 이는 안가슴이 새카맣게 멍들고, 빈대는 몸통이 납작하게 됐어요. 그게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래요. 싸움 구경 다 하고, 할아버지는 또 갔지요. 드디어 장애를 다 가서 괴춤에 넣어가지고 간 거지부렁을 몽땅 꺼내 팔았어요. 소쿠리에 담으니까 한 소쿠리 소복해서 팔고 보니 돈 단냥이래요. 돈 단냥으로 손자 손녀들 갖다 줄 허풍 한 보따리랑 능청 한 광주리 사가지고 또 훨훨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지렁이와 가재.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지렁이와 가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재는 눈이 없지만 목이 아주아주 아주 예뻤어요. 그런 목에 아주아주 아주 예쁜 비단 목도리를 두르고 다녔지요. 그리고 지렁이는 눈이 너무너무 예뻤답니다. 가재와 지렁이는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냇가에서 만나 매일매일 즐겁게 놀았어요. 그럴 때마다 지렁이는 가재가 목에 두른 예쁜 비단 목도리가 갖고 싶었지요. 하지만 가재는 지렁이의 멋진 눈이 무척 부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재야, 목에 두른 예쁜 비단 목도리 나 줄래? 그 대신에 내 눈을 너한테 줄게. 지렁아, 정말이니? 그럼. 그렇잖아도 난 지렁이 네 눈이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 자, 받아. 가재는 목에 두른 비단 목도리를 얼른 벗어 지렁이한테 주었어요. 자, 너도 이거 받아. 지렁이도 얼른 자기 눈을 떼어 가재에게 주었지요. 와, 보인다, 보여. 세상이 다 보인다. 새파란 하늘, 푸르른 산, 맑은 시냇물도 다 보여. 지렁이 너도 보여. 목도리가 잘 어울리는데? 정말 그러니? 응, 너무너무 잘 어울려. 지금까지 눈 없이 지낸 가재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아주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지렁이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비단 목도리를 목에 두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우와, 정말 멋진 눈이야. 맑은 옹달샘에 비추어 본 가재는 아주 아주 기뻤어요. 기뻐서 싱글벙글 웃던 지렁이가 갑자기 웃음을 뚝 그쳤답니다. 지렁이는 예쁜 비단 목도리를 목에 두른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자기 눈을 가재한테 주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지렁이는 지금까지 잘 보이던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비단 목도리가 좋긴 하지만 내 눈이 더 좋았어.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 지렁이는 자기 눈을 비단 목도리와 바꾼 것을 후회했지요. 안 되겠어. 더는 견딜 수가 없어. 가재한테 가서 어떡하든 눈을 도로 찾아와야겠어. 답답한 걸 참다 못한 지렁이는 가재를 찾아갔답니다. 가재야, 내 비단 목도리 돌려줄 테니 내 눈을 돌려줘. 하지만 가재는 지렁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싫어, 돌려줄 수 없어. 난 눈이 생겨서 아주아주 기쁘단 말이야. 너 정말 1억이야? 나한테 혼나볼래? 응, 어디 해봐. 지렁이가 달래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했지만 가재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세상을 보는 게 이렇게 좋은데 눈은 절대 돌려줄 수 없어. 한번 바꿨으면 그만이야. 너 말 다 했어? 화가 난 지렁이가 휙 달려들어 가재가 달고 있는 눈을 꽉 잡았어요. 그러고는 영차영차 힘을 주었지요. 그 바람에 가재 눈이 툭 튀어나왔답니다. 지렁이를 밀쳐낸 가재는 요리조리 피해 멀리멀리 도망쳤어요. 내 눈 내놔. 내 눈 주고 가. 앞을 볼 수 없는 지렁이는 가재를 쫓아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하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가재 눈이 지금도 툭 튀어나온 건 지렁이가 힘주어 잡아당겼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지렁이는
자기 눈을 되찾으려다 못 찾은 게 억울하고 창피해서 땅속으로 쑥 기어들어 갔답니다. 그때부터 지렁이는 땅속에서 살게 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토끼.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때였어요. 뜨거운 햇살이 쨍쨍 내리쬐던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이 되었답니다. 시원한 바람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후후 하고 입김을 불었지요. 그랬더니 온 산을 덮은 푸른 나뭇잎들이 오소소 오소소 하고 소리를 내면서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답니다. 그때 배고픈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호랑이의 배꼽 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하고 울렸지요. 그때 토끼가 깡충 깡충 뛰어왔답니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란 토끼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너잘 만났다. 배고픈데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군침을 꿀꺽 삼킨 호랑이가 토끼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다.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자. 토끼는 용기를 냈지요. 그러고는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 아저씨, 잠깐만요. 저같이 작은 토끼를 잡수신다고 해서 어디 배가 부르겠어요? 아니, 하지만 지금 배가 무척 고픈데 뭘 가리겠니? 아저씨, 제가 맛있는 고기를 드릴게요. 뭐, 뭐라? 맛있는 고기라고? 무슨 고긴데? 호랑이는 귀가 솔깃했답니다. 참새 고기예요. 작긴 하지만 가을이니까 통통하게 살이 쪄서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새들은 떼를 지어 다니니까 배가 부르실 때까지 많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맛있겠는데? 토끼 말에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토끼는 호랑이를 갈대숲으로 데리고 갔지요. 호랑이 아저씨, 제가 가서 참새들을 몰고 올게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눈을 꼭 감고 입은 크게 벌리고 계세요. 아셨죠? 뭐, 눈을 감으라고? 눈은 왜 감는데? 참새들이 오면 어떻게 찾으라고? 호랑이 아저씨도 참, 아저씨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번쩍 나잖아요. 아저씨 눈을 보면 참새들이 무서워서 금방 도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눈을 뜨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알았어, 토끼야. 눈을 꼭 감고 있을 테니까 넌 가서 참새를 많이 많이 몰아와. 알았지? 네, 호랑이 아저씨. 호랑이는 토끼가 시킨 대로 했어요. 두 눈을 꼭 감은 호랑이는 입도 딱 벌리고 통통한 참새들이 날아들기만 기다렸답니다. 그 사이에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갈대숲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러고는 갈대숲에 불을 질렀답니다. 갈대숲은 콩을 볶는 소리를 내면서 타들어 갔어요. 이 소리를 들은 호랑이가 생각했지요. 토끼가 참새들을 몰고 오는구나. 엄청 많이 몰고 오나 봐. 하고 말이에요. 호랑이는 씩 웃으며 눈을 더꼭 감고 입을 더 크게 벌렸답니다. 하지만 불은 더욱 거세고 빠르게 호랑이 쪽으로 달려왔어요. 바람까지 만났으니 불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겠어요? 얼마 후 갈대숲을 태우면서 달려온 불이 호랑이 털에 옮겨 붙었지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제야 눈을 뜬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털이 탄다. 내 털이 탄다. 아, 뜨거워.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이리 펄쩍 뛰고 저리 펄쩍 뛰었어요. 그러고는 대굴대굴 굴러가 강물에 몸을 풍덩 담갔답니다. 호랑이 몸에 까만 무늬는 이때 불에 탄 자국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소원을 들어주는 맷돌.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신기한 맷돌을 가진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언제나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 이유는 신기한 맷돌 때문이랍니다. 내 소중한 맷돌아, 너는 내 소원을 다 들어주니 정말 훌륭한 맷돌이다. 임금은 신기한 맷돌 덕분에 갖고 싶은 건 뭐든지 쉽게 가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임금의 보물 창고에는 신기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이 소문은 나라 안에 쫙 퍼졌어요. 마침내 산속에 사는 도둑들도 그 소문을 들은 거지요. 임금님이 아주 신기한 맷돌을 가지셨대. 그 맷돌한테 갖고 싶은 걸 말하기만 하면 뭐든지 척척 나온다는 거야. 거 정말 대단한 맷돌인데. 대단하지. 쌀 나와라 하면 맷돌이 돈대. 그럼 쌀이 술술술 나온다니 말이야. 어디 그뿐인가? 또 무슨 신기한 게 나오는데? 돈 나와라 하면 돈이 술술술 나온대. 또 금 나와라 하면 금이 술술술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던 애꾸눈이 말했어요. 여보게, 이리이리 가까이 좀 보여봐. 왜 그러나? 애꾸눈의 말에 다른 도둑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머리를 맞댔지요. 우리 임금님이 갖고 있는 그 요술맷돌을 슬쩍 훔치는 거야. 그럼 우린 큰 부자가 될 수 있잖아. 임금님 부럽지 않은 부자 말이야. 어때? 내 생각이. 대궐엔 어떻게 들어가나? 그리고 군사들이 철통같이 그 요술맷돌을 지킨다던데 어떻게 훔친단 말인가? 걱정 말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무슨 좋은 생각? 자, 모두 내말잘 들어. 애꾸눈의 말을 들은 도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좋아. 나도 좋아. 처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반대하던 도둑들은 마침내 애꾸눈의 의견에 찬성했어요. 달빛이 희미한 금음날 밤,
도둑들은 임금이 사는 궁궐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애꾸눈이 꾀를 내서 도둑들은 정말 쉽게 임금의 맷돌을 훔쳐냈어요. 어이구, 내 맷돌, 여봐라, 내 맷돌을 빨리 찾아오너라. 무척 화가 난 임금은 신하한테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도둑들은 임금이 군사들을 불어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걸 알고 재빨리 도망쳤지요. 바로 바다로 말이죠. 여보게, 이제 우린 부자가 된 거야.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맷돌이 생겼으니 말이야. 임금님은 우리가 바다에 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야. 그치? 어느새 깊은 바다까지 온 도둑들은 서둘러 맷돌로 소원을 풀어보고 싶었어요. 이봐, 지금은 소금값이 금값이니까 다른 건 말고 소금이나 나오라고 소리쳐보게. 좋았어, 소금을 팔면 우린 금방 부자가 될 거야. 침을 꿀꺽 삼킨 애꾸눈이 큰 소리로 소금 나와라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맷돌에서 소금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 소금은 금방 배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신기한 맷돌이네. 계속 나와라 소금아. 계속 나와라. 도둑들은 쏟아져 나오는 소금을 보면서 싱글벙글 웃었지요. 그런데 큰일이 났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소금 때문에 무거워진 배가 중심을 잃고 뒤집혀 도둑들이 바다에 풍덩 빠진 거예요. 맷돌도 함께 빠졌지 뭐예요. 아이고, 사람 살려. 그런데 도둑이 바다에 빠질 때 너무 놀라서 소금 그만 나와라 하고 맷돌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닷속에 빠진 맷돌에서 계속 소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라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백일홍이 된 여인. 옛날 어느 바닷가에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지 뭐예요. 바닷속에 살던 이무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된 물속에 사는 커다란 구렁이에요. 예쁜 아가씨를 나한테 바쳐라. 안 바친다면 마을과 고기잡이 배를 다 부숴버릴 테다. 이무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몇날 며칠을 고민하던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이무기한테 바치기로 했지요. 그날이 바로 내일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아가씨가 불쌍해서 모두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바다 저쪽에서 하얀 돛을 단 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아주 씩씩한 도령이 타고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마을 사정을 들은 도령은 이무기에게 잡혀갈 아가씨가 불쌍했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못된 이무기를 없애겠습니다. 도련님 혼자서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령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도령의 번쩍이는 눈동자를 보고 모두 안심하고 기뻐했답니다. 정말 용감한 도련님이군요.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도령이 이무기를 꼭 물리칠 수 있도록 용왕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목숨을 구하게 된 아가씨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 눈으로 도령을 바라보았답니다. 고마워요. 저는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100일 안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이무기와 싸워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겁니다. 하지만 이무기와 싸워서 내가 지면 붉은 돛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한 도령은 떠나갔고 아가씨는 날마다 푸른 바다만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용왕님 도와주세요. 도련님이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게요. 아가씨는 날마다 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빌었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도령이 약속한 1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와, 배다. 도령이 타고 간 배가 틀림없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답니다. 용왕님, 제발 도련님이 하얀 돛을 달고 오게 해주세요. 하얀 돛을요. 배가 점점 다가오자 아가씨는 눈을 꼭 감고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잠시 후에 눈을 확 떴답니다. 아, 이럴 수가. 배에 달린 붉은 돛을 본 아가씨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배가 바닷가에 닿았지요. 그 배에서 도령이 환한 얼굴로 펄쩍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이무기를 없애고 돌아왔어요. 쓰러진 아가씨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배에 달린 붉은 돛을 보고 쓰러졌어요. 한 아이가 돛대를 가리켰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도령은 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에 달아놓았던 하얀 돛이 이무기가 흘린 피에 붉게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가씨, 내가 이무기를 없애고 살아 돌아왔으니 눈을 떠요. 하지만 아가씨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도령은 아가씨를 안고 오래오래 눈물을 흘렸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돌아왔어요. 아가씨가 묻힌 무덤에서 싹이 돋아났지요. 돋아난 싹은 새록새록 자라 곱게 단장하고 용왕에게 빌던 아가씨처럼 고운 꽃을 피웠답니다. 그 고운 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고 100일 동안 피었다 졌어요. 사람들은 가엾은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며느리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들은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요. 얘야, 내일은 마을에 내려가 중매쟁이를 찾아가 봐야겠다. 어머니, 중매쟁이한테는 왜 가세요? 이제 너도 혼이 날 나이가 되었잖니. 중매쟁이한테 자만 아가씨를 찾아달라고 가는 게다. 얼굴이 빨개진 아들은 뒷머리를 벅벅 긁었지요. 얼마 후 아들은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맞았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도 아들처럼 마음씨가 고와서 둘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도 무척 좋았어요. 하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세 식구가 먹고 살려면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지요. 그래서 아들은 가족을 위해 산 아랫마을 김 부자네로 머슴살이를 하러 떠났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머슴살이를 떠난 뒤부터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시콜콜 며느리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빨래터에 가서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오면 누구하고 놀다 이제야 오는 게냐 하고 트집을 잡는가 하면, 아니 이걸 빨래라고 했냐? 어머니 깨끗이 빨았는데요. 아니 어디서 말댔구야? 하면서 깨끗이 빨아온 빨래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답니다. 내 아들은 애써 일하는데 네가 게으름을 부려? 쌀이 아깝다. 이제부턴 밥도 반 공기만 먹거라. 게다가 잠도 자지 못하게 일거리를 많이 주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에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하고 무조건 빌었지요. 한편 산 아랫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아들은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품삯을 많이 모아 어머니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꿈만 꾸면서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지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대로 있다간 못된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다 망치고 말 거야. 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낼 구실만 찾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른 때처럼 저녁밥을 짓고 있었지요. 밥이 거의 익을 무렵 며느리는 뜸이 잘 들었는지 소뚜껑을 열고 밥알을 몇 알 입에 넣고 씹었어요. 바로 이때다. 방 안에서 소뚜껑 여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부엌으로 달려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몽둥이로 며느리를 마구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못된 버릇이야. 시어머니가 먹기도 전에 먼저 밥을 먹는 못된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생트집을 잡았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렇게 배를 맞던 며느리는 밥알을 입에 문 채 푹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착한 며느리는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은 아내를 끌어안고 슬피 울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를 솔밭이 우거진 마을 길가에 정성을 다해 묻어주었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의 무덤에 이름 모를 풀이 피어났어요. 피어난 꽃이 모두 며느리 입술처럼 붉은 데다가 하얀 밥알을 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꽃을 본 사람들은 착한 며느리의 넋이 꽃으로 핀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꽃을 며느리 밥풀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글쎄 팔뚝만한 잉어가 턱 걸렸지 뭐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잉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에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엄치면서 할아버지를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또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물 속에서 아이가 쑥 올라오더니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놀러 나왔다가 할아버지께 잡혔던 잉어인데 사실은 용궁의 왕자랍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아바마마께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를 꼭 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가주세요. 왕자와 함께 용궁으로 간 할아버지한테 용왕은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황금 구슬까지 얻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궁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한테 다 이야기했답니다. 이 황금 구슬한테 무엇이든 나와라 하고 말하면 척척 나온다고요? 그렇다니까 할멈, 잘 봐. 고래등 같은 귀와 집 나와라. 하고 황금 구슬한테 말하자 오막살이 초가집이 커다란 기와집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쌀도 술술 쏟아져 나오고 옷도 툭툭 튀어나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벼락 부자가 되었답니다. 강 건너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황금 구슬을 빼앗을까 하고 꾀를 냈어요. 해서 나무 구슬에 황금색 칠을 해서 할머니를 찾아갔답니다. 할머니 집에 황금 구슬이 있다면서요. 내 구슬이랑 같은지 한번 봐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비단 보자기에 싼 가짜 황금 구슬을 보여주었어요. 마음씨 좋은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진짜 황금 구슬을 가져와 보여주었지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구슬을 보는 척 하다가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꿨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누가 훔쳐가기 전에 잘 넣어두세요. 욕심쟁이 할머니가 떠나자마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예전처럼 오두막 초가집으로 스르르 바뀌어 버렸어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황금 구슬을 꺼내 보았더니 가벼운 나무 구슬이지 뭐예요.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밖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욕심쟁이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답니다. 그때 할아버지 집에 살고 있던 개와 고양이가 이야기했어요. 멍멍아, 우리가 욕심쟁이 할머니 집을 알아내서 황금 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야옹아, 좋은 생각이야.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간 개와 고양이는 커다란 기와집을 쉽게 찾았어요. 개와 고양이는 그 집 광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고양이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두목 쥐를 덥석 잡고 말했답니다. 안방에 숨겨둔 황금 구슬을 가져와라. 네, 지금 곧 가져오겠습니다. 두목 쥐가 명령하자 쏜살같이 안방으로 간 부하 쥐들이 황금 구슬을 가져왔어요. 고양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두목쥐를 살려줬지요. 고양이는 황금 구슬을 입에 물고 개와 함께 강을 건너려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야옹아. 내 등에 업혀. 고양이는 입에 황금 구슬을 꽉 물고 업혔어요. 고양이를 업고 헤엄을 치던 개가 궁금해서 물었지요. 야옹아, 황금 구슬 잘 물고 있니? 하지만 고양이는 입에 황금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할 수 없었지요. 고양이가 대답이 없자 개는 불안해서 계속 물었답니다. 잘 물고... 고양이가 입을 벌리는 순간 황금 구슬이 강물에 퐁당 빠졌지 뭐예요. 자기 때문에 황금 구슬을 강물에 빠뜨린 걸 안 개는 미안해서 쩔쩔맸답니다. 강가에 다다른 고양이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 강가에 죽어있는 물고기를 본 거예요. 고양이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냠냠 맛있게 먹는데 이상한 게 씹혀 뱉어보니까 잃어버린 황금 구슬이지 뭐예요. 너무 기뻐 개와 고양이는 단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때부터 개는 고양이를 만나면 미안해서 슬금슬금 피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콩지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쁜 콩지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아들였지요. 새 어머니는 심술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딸 팥쥐를 데리고 왔답니다. 콩쥐한테는 없던 동생이 생긴 것이지요. 새 어머니와 팥쥐는 사사건건 콩쥐를 미워하고 구박했어요.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남모르게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답니다. 아버지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자 새 어머니는 콩쥐를 더 심하게 구박했어요. 얼마 후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새 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말했지요. 콩쥐야, 너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짜던 배도 다 짜고 또 멍석에 말려놓은 벼도 다 찧어놓고 잔치에 오너라. 콩쥐는 잔치에 가고 싶어 부지런히 물을 길어와 큰 독에 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채워지지가 않았답니다. 이상해서 들여다보니 글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콩쥐는 너무 속상해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두꺼비가 폴짝폴짝 뛰어와 말했답니다. 콩쥐야, 울지 마. 내가 그 독에 뚫린 구멍을 막아줄게. 그래서 콩쥐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를 언제 다 짜고 잔치에 갈까 하고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얀 날개옷을 너울너울 휘날리며 하늘에서 선녀가 사뿐히 내려온 거예요. 콩쥐야, 배는 내가 짜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 배틀에 앉더니 순식간에 배 한 피를 다 짰어요. 그러고는 예쁜 비단옷 한 벌과 고운 비단신 한 켤레를 주면서 말했지요. 이 비단옷을 입으렴. 그리고 이 비단신을 신고 잔치에 가거라. 선녀님 고마워요. 콩쥐가 큰 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선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선녀가 준 비단옷을 입어보니 콩쥐 몸에 꼭 맞고 비단신도 아주 잘 맞지 뭐예요. 콩쥐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당을 본 콩쥐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지 뭐예요. 이를 어째 벼를 멍석에 말려 찢는 걸 깜빡했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황소가 멍석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벼가 다 찢어지자 황소가 펑 하고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참새들이 포르륵 날아와 하얀 쌀알을 항아리에 주워 담는 거예요. 콩쥐는 불이 났게 잔치집으로 달려갔어요. 마음이 급해 징검다리를 펄쩍펄쩍 뛰어 건너가다 신발 한 짝이 쑥 벗겨진 줄도 모르고 잔치집으로 달려들어갔지요. 잔치집에 들어서서야 비단신 한 짝을 잃어버린 걸 안 콩쥐는 너무 속상해서 한쪽 구석에 앉았다가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잔치를 끝내고 사또가 돌아가는 길에 시냇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하인에게 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사또, 이 비단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비단신은 처음 본다. 여봐라, 이 비단신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 빨리 비단신 주인을 찾아보거라. 하인은 포졸들과 함께 온 마을을 다니며 비단신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비단신 한 짝을 잃어버린 아가씨는 나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다니고 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콩쥐가 얼른 나가려고 했지요. 그때 새 어머니가 손살같이 뛰어나와 콩쥐 넌 하던 일이나 하지 어딜 나가려고 그래 하며 콩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대신 팥쥐를 내보냈지 뭐예요. 어서 신어봐라 팥쥐야 맞니? 팥쥐는 낑낑대며 신었지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인은 문 안에서 기웃거리며 밖을 내다보는 콩쥐를 불러 비단신을 신어보라고 했지요. 꼭 맞네. 비단신 주인을 찾았어. 하인은 불이 나게 달려가 사또한테 말했어요. 그 후 사또의 며느리가 된 콩쥐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이 피어나는 샘물. 옛날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 신라 세 나라가 힘을 겨루던 때 이야기입니다. 신라에는 다리가 아픈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아픈 다리를 고치지는 못했답니다. 남들은 성한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나만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다녀야 하다니. 이제 남부끄러워서 할머니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학 한 마리가 할머니 집을 맴돌더니 마당에 내려와 걸어 다녔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학도 할머니처럼 절른 발이었지요. 에이구 가엾어라. 너랑 나랑 신세가 똑같구나. 절른 발이 학은 날마다 할머니 마당에 내려와서는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돌아다녔답니다. 할머니는 학한테 먹을 걸 던져주기도 했어요. 옛다, 맛있게 먹어라. 혼자 외롭겠구나. 나도 그렇단다. 학은 할머니한테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찾아오던 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학이 걱정되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야 나타난 학을 보자 할머니는 너무 반가웠어요. 왜 이제야 왔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재롱을 부리지 뭐예요. 절뚝거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네 다리가? 학이 두 발을 꼿꼿하게 세우고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다리가 나았을까요? 학은 가지 않고 할머니 머리 위에서 빙빙 맴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할머니가 학한테 나더러 따라오라는 게냐 하고 소리쳤더니 학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거참 이상도 하네. 어딜 가려고 따라오라는 거야. 할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서자 학이 앞서서 훨훨 날아갔어요. 할머니는 들을 지나고 꼬불꼬불 고갯길을 넘어 한참을 절뚝절뚝 따라갔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어느새 땅으로 내려온 학이 할머니한테 고갯짓을 했답니다. 예, 학아, 쉬었다 가자는 거니? 학이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하는 거예요.
학이 있는 곳으로 간 할머니 눈이 놀란 부엉이 눈처럼 커졌어요. 샘물이 뽀글뽀글 솟아나는 샘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거든요. 고개를 갸우뚱한 할머니가 샘물에 손을 넣었어요. 어라, 물이 따뜻하네. 그때 학이 다리를 샘물에 담그고 할머니한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할머니도 학처럼 따뜻한 샘물에 다리를 푹 담갔지요. 학을 따라오느라고 피곤했던 다리가 곰실곰실 풀렸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학이 샘물에서 나와 성큼성큼 걸었답니다. 할머니도 따라 나와 걸었지요. 어라, 내 다리가. 할머니는 성큼성큼 걷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가, 내 다리가 다 났어. 할머니가 기뻐 말하자 학도 날개를 퍼덕이면서 기뻐했어요. 할머니는 절뚝절뚝 절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다리를 고치셨나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지요. 아, 그랬군요. 할머니 마음씨가 고와서 복 받으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 샘물을 동네 온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개와 수탉과 황소.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에서는 은매 황소랑 멍멍이 개랑 꼬꼬 수탉이 함께 살았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외양간에서 여물을 우물우물 씹고 있던 황소가 고개를 들고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마당 한쪽에서는 수탉이 맛있게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 없이 실컷 먹고 맘대로 나다니니 너야말로 팔자 가운데 상팔자로구나. 황소는 수탉이 부러워졌어요. 꼬꼬야, 나좀 봐. 옛날부터 닭이랑 소는 서로 사이가 나쁘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한 집에 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수탉은 힐끔 쳐다만 볼뿐 황소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황소는 슬그머니 화가 났지 뭐예요?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난이 집에 힘든 일은 다 하고도 지피나 풀밖에 얻어먹지 못해. 하지만 넌 빈둥빈둥 놀면서도 쌀만 먹으니 이럴 수가 있는 거니? 뭐? 내 눈에는 내가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 미련퉁이 은매야. 그러니까 넌 힘든 일만 하는 거야. 그럼 꼬꼬, 네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봐. 황소는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어요. 넌 내가 새벽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깨우는 걸 못 봤니? 그리고 난 매일 때를 가르쳐 주잖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면 넌 여물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거라니까. 팩토라진 수탉이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뭐 좋은 일 없나? 집 안팎을 어정거리던 멍멍이 개가 황소와 수탉이 하는 말싸움에 끼어들었지 뭐예요. 뭐? 때를 알려주시니까 쌀만 잡수신다? 개도 네 발이 달렸다고 황소 편을 들었지요. 멍멍이 넌 낮잠이나 자지 웬 참견이니? 난 밤잠을 못 자면서 집을 지키는데도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만 얻어먹는다. 그런데 꼬꼬 넌 참 건방지구나. 멍멍이 너 눈이 삐었니? 너랑 나랑 어째서 같단 말이야? 얘들아 그만해. 그러다 정말 싸우겠다. 황소가 말렸지만 수탉은 분하다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개와 황소를 노려보았어요. 은매야,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똥밖에 모르는 이 멍멍아, 눈이 있으면 내 모습을 한번 봐. 하기야, 걔 눈에 뭐가 제대로 보이겠니? 네 모습을 봐야 두 발 달린 촐랑이 꼬꼬지 뭐. 날개가 있다고 네가 백노냐? 웃기지 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두 발이야. 게다가 난 매끄러운 옷에 멋진 빨간 관까지 썼잖니? 멍멍아, 척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 하기야, 똥만 졸졸 찾아다니니 뭘 알겠니? 난 빨간 관을 써서 품위 있게 쌀을 먹는 거야. 알겠니? 개는 폼 잡으며 잘난 척하는 수탉을 가만 볼 수가 없어 덤벼들었지요. 그러고는 수탉 벼슬 콱 물었어요. 아야! 아프다고 소리치던 수탉은 푸득푸득 날개짓을 하더니 후르르 지붕으로 올라갔답니다. 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야. 이 미친 멍멍아. 어디 날 잡아봐라. 용용 죽겠지? 수탉은 지붕 꼭대기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품이 있는 관처럼 생긴 닭 벼슬은 개에게 물려 살점이 뚝 떨어지면서 톱니처럼 이빨 자국이 났지 뭐예요. 저걸 그냥 꽂고 너 거기서 내려오기만 해봐. 멍멍이는 수탉을 놓친 게 분했어요. 하지만 수탉처럼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그야말로 닭 쫓던 개는 약이 올라 지붕 꼭대기에 있는 수탉을 보고 지저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개는 너무 지저 주둥이가 삐죽하게 되고 수탉은 개한테 물려 벼시 톱니처럼 되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황소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 발굽이 두 쪽으로 쩍 갈라졌답니다.